각하 두 번 배웅할 방송 닫습니다. 제 83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평상시와 순서를 달리해서 방송인이 하나 있어가지고 주진우. 고마워요. 안녕하십니까. 아닌 밤중에 스트레이트 주진우입니다. 아, 제목을 섞었어? 네. 이번 주부터 스트레이트는 다시 가동합니다. 자, 이거 끝나고 빨리 이제 TBS로 달려가지고.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네. 김어준 보고 놀란 가슴 주진우로 힐링하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조국 사퇴 전후 뉴스공장에서 짧게 했는데 좀 더 내밀한 이야기 정리해볼까 하는데 사실 우리 둘보다 더 자세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다 소설이야. 언론에 나온 거. 뭐 알아 자기들이. 만나보기라도 하고 통화라도 해봤나? 검찰이 원하는, 검찰이 생각하는 그런 얘기가 주로 나왔죠. 또 갑자기 뭐 이해찬 대표가 물러나라 했다느니 참, 네, 웃겨가지고. 절대 아닙니다, 절대.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해찬 대표는 최후의 최후까지 조국 장관을 방한 당사자예요. 뭐, 뭘 알아야지, 지들이. 저희는 굴비도 같이 먹었고요. 홍어도 같이 먹고,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고, 그리고 당을 지금 지키고 있는 사람이어서 여기를 흔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선거고 공천권 이런 게 있어서 이해찬을 흔들어야 네, 공천권을 흔들고 그 다음 당을 잡지. 하여튼 절대 아닙니다. 이해찬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홍어 사줬다고 한 말은 아닙니다. 네. 가장 정반대에 있는 사람을 짚은 거야. 그래 했겠지. 말 가치 조차 없는 얘기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몇 가지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청문회 당일날 기소됐을 때는 당황했어요. 이게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청문회 당일날 후보자 배우자를 기소해버린 거 아니야. 청문회가 있고 국민들한테 판단을 맡겼는데 설마 기소를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뭐 중론이었어요. 권력, 정권으로부터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해준 거거든요. 정치 권력이 그동안 검찰을 자기들의 칼로 썼는데 문재인 정부를 그걸 안 하겠다고 칼을 놓은 거예요. 정치가 자유를 줬더니 거꾸로 검찰이 정치로 들어오네. 애초에 의도가 어때 했던 간에 근데 그때 원래 바보지만 조국은 말해보면 바보예요. 오만가지 면에서 바보예요. 근데 나의 거치는 나의 것이 아니다. 응? 임명권자에게 있다. 나의 운명은. 사퇴는 장관이 된 첫날부터 계속 생각했어요. 자기가 결정해. 사표 던져. 안 하겠다고 해. 전화 안 받아. 돌아가. 자기 혼자가 아니라 막 온 가족이 다 죽게 생겼으면. 그래서 자기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부터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는 바보지 바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충심도 갑오보 갑이야. 바보 중에 바보고 그때 크게 괴로워했다. 장관 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처음부터. 원래 조국은 교수로 남고 바깥에 나오는 걸 싫어했어요. 뭐 가끔 SNS나 글을 쓰거나 기고를 하긴 했으나 굉장히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한 것처럼 보이나 조국 교수는 그 시간을 정해요. 그래서 바깥에서 활발하게 하고 나머지는 그 전화를 끊고 교수 연구실에 들어가서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연락을 할 때는 핸드폰보다 교수 방으로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게 훨씬 더 가까웠고요. 그리고는 자기는 교수다. 그래서 공직이나 뭐 관직은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그래, 정치 DNA가 자기한테 없다고 기겁을 했었고 그랬는데 이 기소 후에 자기가 관두면 누가 어느 누가 무서워서 이 자리에 오겠냐고 자기가 버틸 만큼 버티겠다.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패스트트랙 예, 부의되고 하면 그 시점에 길어야 3개월 정도 자기가
버티고 그때까지 법무부 장관으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빨리 하면 되지 않겠냐. 네. 그렇게 시한표를 정하고 시작했어요. 네. 석 달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검찰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화두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었지 사람들이. 사람들이 없었어. 관심 있었어? 어, 그거 해야 되는 거야. 네. 이거 아니야 그냥. 그거 하는 게 좋은 거지. 이 정도였지. 야 이거 안 하고 큰일 난다. 그렇게 생각한 일반 시민은 없어요. 논두렁식에 검찰이 흘려주고 언론이 물어뜯고 한 사람을 죽을 때까지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그 잔인함 잊고 있었죠. 잊고 그러다가 잊고 하고 그거는 아주 나쁜 검사 몇 명, 나쁜 언론인 몇 명의 문제지 구조적인 문제라고 이해하기 쉽지 않아. 그런데 이번 조국 사태를 보면서 아셨잖아요. 보셨잖아요. 이거를 한두 사람이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막 다 가려고 나가는데 지옥문을 연 거야. 지옥인 줄 알면서.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어. 씨발 내가 맨날 바보라고 그랬어. 너 당장 부인을 따님을 구하고 싶겠죠. 그런데 장관으로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도 고뇌가 정말 말이 좋아 소명이라고 하는 거지. 그것도 자기가 다 편안할 때 받드는 거지. 자기가 미쳐버리겠는데 그거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런데도 바보지. 가족 걱정은 마지막에 하고 계속 검찰개혁 얘기하고 자기가 언제 죽는지 죽을지 모르니까 네. 이렇게 빨리 한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10년 동안 어느 누구도 못할 만큼의 진도를 한 달 만에 나갔죠. 10년이 아니라 지금 법무부가 생기고 검찰이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검찰개혁을 이룬 장관이 조국이고요. 가장 많은 검찰을 개혁을 행한 게 지금 2주간이었습니다. 그래, 네가 맞아. 이건 팩트야, 팩트. 아무도 못했어. 왜냐하면 이로 인한 분란, 저항, 소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안 했어. 본인이 죽을까 봐, 주변 사람들이 다 죽을까 봐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저기요, 검찰하고 적지면 우리나라에서 못 산다. 사업 못 한다. 여기서 못 산다. 이게 네. 다. 근데 이제 검찰도 당황했던 게, 이 정도면 관둬야 되는데, 사람이 관두지를 않는 거야. 이런 바보가 어딨어. 관두지를 않는 거야. 네. 응? 관두지를 않으니까 계속 찌르는 거지, 뭐. 죽을 때까지. 근데 이게 진짜 바보, 더 바보인 것은, 이 정도면 복수심이 불타게 돼요. 미움을 드러나게 돼 있어. 자기를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전과 100범이라 하더라도, 그 복수심이 생기게 돼 있어. 자기 죄가 있어도. 그런데 잘못했어. 그 어려운 순간에 가장 심한 말이 뭐였냐면요.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래요. 원망이 없어 사람이. 네. DNA 안에 남을 퍼뜨리고 원망하고 이게 없어요. 내가 그걸 불어넣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 네. 안 돼 근데. 그랜드 바보. 응? 멍청이 퍽. 근데 딸은 더 알아? 딸은 변명을 안 해. 조국은 이건 아니라고 막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막 해명한다? 딸은 변명을 안 해. 사람들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게 억울한 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럴 때 다 미쳐버려요. 내가 안 했는데. 크든 작든 그럴 때 다 정신을 잃어. 나 빼고. 근데 이 딸은 변명을 안 해. 그냥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겠습니다. 고조를 만드세요. 이런 20대가 어딨어. 이상한 가족이야 이 가족은. 근데 자식 건들 때는 진짜 흔들렸어요. 딸 건드리죠. 네. 네, 딸 고조를 만든다. 힘들죠. 힘들죠. 그때 네. 진짜 괴로웠어. 진짜. 본인이 공직에 나선 것 때문에 가족들이 그 폭풍우를 맞아야 됩니다. 딸이 아들이 모두 이렇게 다 파헤쳐서 괴롭죠. 야. 진짜 괴로워했어. 자기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심한데요. 뭐 이 정도. 딸은 진짜 괴로워하면서 괴로워했어. 이건 정말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딸이 무슨 잘못했어. 내가 만나봐서 알아. 인간으로 훌륭해요. 요즘 어디서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20대야 진짜. 그 왜 뭐 대학생들 나와서 뭐 조민특혜 웃기지 말라 그래. 반에 반도 안 되는 것들이. 씨발. 조민 반만 돼도 내가 포창청 주어 씨발. 야, 너도 표창장 하나 줘. 응? 내가 딸 인터뷰 뒷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설득하는데 한 달 넘게 걸렸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안 된다고. 그럼 번복. 가족들도 다 반대였고. 또 번복. 또 번복. 그럴 수밖에 없어. 딸의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기에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터뷰하자. 그거는 후보 시절부터 내가 얘기했어. 사실관계 아닌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자. 근데 올라오기 직전에 항상 번복되는 거지. 계속 번복되다가 엄마 소환 시점에 이제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고, 특히나 그 엄마가 진짜 자기 때문에 하지 않은 일을 딸 살리느라고 할 수도 있다, 뒤집어 쓸 수도 있다, 그 생각을 진짜로 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는 안 한다고 해놓고 딸이 설득했을 거 아니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안 한 걸 왜 딱 거절돼도 된다고 했는데 자기한테는 알아서 알아서 해놓고 자식이니까 안심시켜놓고 거기 가서 해버릴까 봐. 그래서 할 수 없이 공개적으로 한 거야. 그래서 공개적으로 했는데 녹음할 때도 주말 밤에 몰래 아무도 모르게 왔어요. 아들 국장도 모르고 사장도 모르고 딱 그 PD 둘 작가 둘만 알아서 화물 엘리베이터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몰래 녹음실 가가지고 아무도 몰래 했어. 아무도. 새 나갈까 봐. 그래서 이제 PD 둘 작가 둘만 그 전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죠. 일부 편집해서 날려버렸으니까. 조빈은 너무 담담해. 방송 내용 그대로요. 그냥 담담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담담하니까 더 슬픈 거야. 그래가지고 남자 피가 40대 중반이고 다 40대 30대 이런데 질질 짜고 아니, 다 하고 있는데도 멀쩡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너무 대견하고 불쌍한 거야. 듣다 보니까 지들도 당신들 못 들은 버전도 있을 거 아니야. 지들끼리 엉엉 울었어 진짜로. 나는 그냥 촉촉한 눈망울. 끔찍하다. 씨. 진짜 슬퍼했어. 그 네 명이 처음 들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 풀 버전을 들은 사람들 아니야. 펑펑 울었어 걔들. 이 사건도 큰 사건이었어요. 막을 길이 없다고 생각한 거야. 막을 길이 뭐 있어. 당신도 생각해봐. 없으니까 한 거야 결국. 씨발. 아, 비디오로 찍어놨어야 되는 건데 그거. 우는 거. 조비는 담담하게 얘기했어. 근데 이 앞에 잠깐만 왜. 이게 뭔가 씨발. 자, 촛불 집회도 컸어요. 이거 촛불 집회. 이거는 네가 또 통화도 했잖아요 그때. 나도 하긴 했지만. 첫 번째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3주 전이었나요? 서초동에서 열렸는데 뭐 처음에는 10만 명 정도 오시리라고 생각했는데 서초동 강남 서초동 교대역을 가득 메워서 100만 인파가 강남 생기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걸 보고 감격해하고 감사하면서 미안하다고 나 때문에 내가 뭐라고 여기 감격했지. 네. 되게 목이 메인다고. 네. 그 목소리가 목이 메어 있었어요. 그리고 뭐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저를 저의 뜻을 알아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두 가지 감정이 나니까 고맙고 위로가 되고 감사하고 네. 막 눈물이 나고 그리고 그때 내가 간다도 되겠다고 생각한 그 거야. 비슷한 얘기도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한 건 아닌데 국민들이 정리해 주시네요. 이렇게 해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둘이 있었습니다. 촉촉한 눈망울. 나는 안 그랬어. 그때 우리 나는 삼겹살 다른... 먹고 있었거든. 삼겹살 먹은 친구가? 삼겹살 먹고 나와서 먹고 나와서. 나와서 이제 김어준은 저 행세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잡히고 저는 마스크 끼고 저 뒤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전화를 하고 있었죠. 굉장히 감격하고 뭐 미안하고 감사하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국민들이 알아주셨어요. 국민들이 뜻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조국은 같지만 내가 조국이다. 우리가 조국이다. 이 문장은요. 절묘 문장인 거예요. 실제 조국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내가 가도 시민들이 나머지를 마무리 하시겠구나. 조국 장관이 장관을
하지 않고 내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국민들이 검찰 개혁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 못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홀로 두들겨 맞으면서 가족들이 다 그 부서지면서 국민들이 하나씩 둘씩 공감하고 아, 이뤄야겠다는 생각에 광장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었어요. 결정적인.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이. 네. 거창한 얘기한다. 나도 잘못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그 정영심 교수 부인 MRI 검사 결과 뇌경색 뇌종양. 종양 뇌경색. 네. 예. 뇌경색이라는 건 어느 한순간이라는 거죠. 예. 근데 가족력이라서 잘 알아. 어떻게? 그게 언제 올지 모르는데 패스트 스케줄 뭐 10월 말 11월 말까지 얼마나 멀어 지금. 겨우 임명된 33일이 이만큼을 했는데 그 길이만큼 더 해야 되는 거야.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알아. 오늘도 지금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출두했는데 검찰에 갔다 오면 그 어지럽고요. 두통이 있었고. 정상인도 그래. 정상인도. 한번 해봐. 가서 조사 받아봐. 내가 그걸 잘 알아. 막 슬프고 막 어지럽고 막 세상이 에이씨. 문장 하나하나 말할 때마다 신경 쓰고 행간의 의미를 계속 읽어야 되기 때문에 더 가져가라고. 당신을 감옥으로 보내려고 하잖아. 그래서 다녀오시면 거의 실신해서 탈진해요. 아주 건강한 사람도 탈진해서 나 갔다 오면 꼭 고기 먹어야 돼. 아니 나는 그 말은 인정이야. 근데 안 가도 처먹으니까 설득력이 떨어지잖아. 검찰이나 부모 갔다 오면 꼭 고기 먹어. 네. 재판도 2시간만 받으면 한 20시간 받은 것 같아. 체력. 재판보다 뭐 몇 배 텐션이 높은 거니까. 근데 가면 어지럽고 매스크 없고 그래서 자꾸 토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징조여서 다녀오실 때마다 거의 입원을 했어요. 그걸 또 엄살이라고 그럴까 봐 말을 못했던 거 아니야. 씨발. 오늘 진짜 아픈데. 오늘 또 이렇게 정경심 교수가 진단서를 냈어요. 그런데 병원 이름하고 의사 선생님 이름을 지웠다고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런 그래. 언론 플레이를 하면 어떡해. 이유가 있어. 이유가. 그러니까 아 이유가 있지. 지난번에 병원 알려줬더니 그게 또 기자들한테 새 나가가지고 기자들 거기 가서 쌩 난리를 쳐가지고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 의사는 뭡니까 이것도 할 거 아니에요. 민폐도 그런 민폐가 없잖아. 또. 그러니까 그런 오늘 아니 검찰이 안 그랬어 봐. 당연히 주지. 그러니까 한마디 하더라고. 사모님 푸니까 이건 정말 너무하잖아요. 아이 바보. 사람이 그냥 DNA가 그래요. 일부러 수련을 거쳐 경지에 도달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태어났어요. 사람이. 정경심 교수가 나한테 했던 말이 있어. 조국에 대해서 딱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자기가 40 몇 년 지켜봤는데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자기가 저 남자를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다고. 뭐 당신들이 박수 칠 건 아니잖아. 자기 것도 아니면서. 근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 고기를 드세요. 모든 걸 고기로 풀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야, 거기에 진심이 다 담겼어. 고기에 진실이 담겨. 무슨 정육점이야. 야, 무슨 거 씨. 거기서 어설프게 위로해봐야 다 헛소리야. 그래서 고기라고? 나의 진심은 거기 담겨 있어. 사실 김어준이 고기를 나눈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맛있는 고기를 많이 드십시오. 네. 더 이상 어떤 말이 필요해? 예라이씨. 어떻게 40년 전 첫사랑하고 아직도 그러고 있냐고. 이상한 집안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정경심 교수가 잘 버텨왔는데 한번 무너지셨어요. 자포자기하고 싶다고 조국 장관이. 저는 얼마 전까지는 교수라고 했는데 나는 장관 그만두고 나서 처음으로 장관님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장관님이라고 하거든. 처음으로 화를 냈대요. 사모님한테. 이렇게 약해지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고. 나는 어떻게 하냐고 한번 화를.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내가 보기에 조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
인지를 드러내는 가장 극적인 사건은 자기가 마지막으로 하고 한 일이에요. 그 윤 총장 접대 의혹 나왔을 때 윤중천이 별장에서 접대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접대를 했다는 보고가 있었지 않느냐. 접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포커스 두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때 그 본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메시지를 내려고 했을 때 말렸어요. 청와대 관계자도 말리고 법무부 관계자도. 왜? 한겨레가 후속 한겨레가 후속을 있고, 뭘로 할지 모르고도 뭘 쥐고 보도를 했는지 다 몰랐거든요. 그래서 다들 그걸 보고해야 한다. 안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때 조국의 한 말이 그겁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빨리 알려줘야 된다. 이 사람이 바보야! 웬만한 사람들 아 찬스 그랬을 거야. 모든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조사하는 사람한테 무슨 불리한 게 생겼다. 불리한 의혹이 생겼잖아. 좋아하잖아. 고소하잖아. 당연할 때 또 말 건다. 아씨 말 좀 걸지 마. 내가 미리 말하는데 여기 오는 사람도 말 좀 걸지 말라고. 아니 한 번만 말하면 모르겠는데 자꾸 대화를 해. 오늘은 괜찮은데 왜 그래? 좀 두고 봐. 어? 위험해 저 양반. 조국은 이렇지 않거든요. 누구를 나무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맞아요. 방배동으로 가 그럼. 그 언저리에 있을 거야 그 양반 지금. 하여튼 이게 진면목이에요. 지금 그 아.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면 좀 도와주세요. 가서 주 기자님 좀 가서 좀 도와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레이트 바보 씨발. 어쨌든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지난 이 66일간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체크하였으나 사실 김어준은 얘기는 안 해. 네. 사실 김어준은 조국 장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맨날 재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수 없어? 잘생기면 재수 없냐? 이거는 건너 건너 들은 이야기, 주서 들은 이야기, 누가 뭐라고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둘이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직접. 네,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이 상황이 진행 중이고 누구한테는 해가 될 수도 있고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저희가 담아놓고 몇 가지만 이렇게 설명해보는 겁니다. 하여튼 그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간 거예요. 35일 동안 3만 5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역대 그 어떤 법무부 장관도 하지 못한 검찰개혁을 국민들 앞에 올려놓고 자기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더 버티지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혼내줘요. 네. 그건 인간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지금까지 물론 나도 마지막 순간까지 말리고 싶었으나 그거 못하는 일이야. 지금까지 버텨준 것만도 굉장히 감사하고 엄청나게 훌륭했습니다. 그거 못할 일이야 진짜. 그리고 그 양반은 자기 몫을 다 했으니까 더 그 양반한테 해달라고 하지 말고 당신들이 해 나머지는. 응? 이제 국회가 해야죠. 응? 이제 아니, 국회가 해야죠. 하게 만들 수 있지 우리가. 그렇죠. 예? 여의도에 가서 지랄도 하고 또 아, 장소도 계속 바뀌어 씨발. 첫 추석에 모이랬다가 여의도 앞에 모이랬다가 씨발. 하여튼 여의도에서 두 번 한대잖아. 국정농단 때 최순실을 감옥에 보내고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에 이르기까지 한 것은 정치권이 아니었습니다. 정치권은 별 명분을 다 내고 이유를 대고 안 하려고 했어요. 국민들의. 국민들의 아, 나 이런 표정 싫어해. 나 이런 거. 이게 떠나는 당일날. 네, 마지막 발표하고 법무부로 돌아와. 다 했다. 이제 드디어 자기가 할 바를 드러날 표정이거든. 나 이런 거 싫어해. 이게. 아 씨발. 너 뭐 중요한 얘기 뭐 하는 거 같았더라?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끊은 거야. 갈게요. 다음 자, 야, 이거. 아, 네. 아, 네. 아니면 중에 주진우입니다. 네. 그 이승환 씨 예고하고 와야지. 이승환 아, 네. 씨. 사실 오늘 이승환 씨가 여기서 저기 하려고 했는데 다스베이더하고 콜라보레이션을 조국이 갔잖아. 했는데, 네. 자기가 거기서 광고하는 건 아니다. 네. 또 다음 주에는 또 이분 대화한다. 네. 옆에서 좀 말려줘요. 네. 다음 주에는 이승환 씨가 오십니다. 그래서 다스베이더에서 이승환 씨를 보시게 될 수 됩니다. 네. 아 이게 안 돼. 네.
야. 다시 소개할게. 다음 다시 주에는 예, 네, 다음 주에는 다스베이더에서 이승환 씨를 보게 됩니다. 에이씨. 야, 봐봐. 잠깐만. 네. 다시. 진행자처럼 촥 해봐. 제가 저기 제 차가 고장나가지고요. 택시를 타고 다녀요. 근데 택시 운전 기사님들이 다 교통방송을 듣는 거예요. 당연하지. 어, 그러면서 내릴 때 너무 잘하면 재미없어요? 그러는 거야. 야, 옛다 먹어라. 적선이야.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승환 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하나 더. 제가 오늘 새벽에 제 그 계정과 비밀리에 쓰는 몇 가지 계정들이 다 해킹당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 이메일이 가거나, 그럼 저 아닙니다. 저. 네. 조심하십시오. 네. 가보겠습니다. 네. 아닌 밤 중에 주진우입니다. 거기도 좀 놀러 오세요.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하시죠. 어우,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아,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분들 돌아왔어요. 네. 오늘 준비한 곡의 주제는 뭡니까? 조국 전 장관님이 되시면서 네. 우리도 모두 조국이라는 마음으로 네. 준비한 노래들이었고 내가 조국이다? 뭐 네. 우리가 조국이다. 우리가 조국이다. 아, 그 뭐 그 의미도 있고요. 오공 시절에 많이 불렸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래요? 그, 예, 정수라 씨의 아 대한민국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보수 집회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또 이게 우리 쪽 진영의 어떤 마음을 담은 가사가 있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부탁해요. 네. 박수! 응? 뭔가 좀 얍삽하다, 우리. 우리 똑 따가지고. 아주 좋은 자세예요. 인생 이렇게 살아야 돼. 조국 초수 살면 안 돼. 대충 이렇게 얍삽하게 살아야 되는데 또 아주 써먹기도 하고. 저 진짜 너무 오랜만에 이 정기적 금주법을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네, 완전 건전가요 아니야. 네, 한 건전가요. 네. 전두환 조국이 시절에. 건전하긴 해요. 네. 매우 건전해. 네. 자, 하나 더 준비했다면서요. 네, 하나 더 준비했는데 이제 주위에 친구들 두 부류가 있어요. 한 친구는 이렇게 즐겁게 같이 놀자고 하면서 슬픔을 잊게 해주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또 같이 울어주는 친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많이 슬펐어요. 덩치에는 안 어울리는데. 네, 그래서 저는 많이 같이 슬퍼서 어떻게 했어요? 같이 울어주는 친구가 되고 싶어서. 네, 그리고 아니 본인이 어떻게 했냐고 많이 슬퍼. 저요? 행사했어요. 행사. 돈 벌어야 되겠다. 네네. 그래서. 그래 이렇게 얍삽하게 살아야 돼. 네네. 같이 울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름 없는 왈츠라는 되게 슬픈 왈츠를 준비했어요. 이름 없는 왈츠라는 게 있어요? 네네. 자, 이름 없는 왈츠. 서초동 무대는 끝내 못 올라갔죠. 아, 그날 행사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아니 이제 여의도에 이번 주 토요일하고 다음 주 토요일 또 한다니까 여의도에는 가보시지. 주 토요일 날도 목포에서 목포에서.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네. 예? 타악기 당뇨 타악 네? 아 예 당뇨 타악의 대가로서 준비하지 않았는데 뭐 항상 여러 가지 들고 다니잖아요 이상 기구들 네네네네 그렇죠 네 나머지 시간 동안 버티게 할 활력을 불어넣어줘 활력 네. 사전에 전혀 몰랐던 내용이고요 예. 제가 활기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활력 네 삼바 한 곡 불러드릴게요. 한 단 해보실래요? 자, 들어가주세요. 저희가 요새 연속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1시, 12시를 오픈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구독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구독 한 사람 손 들어봐. 여기도 절반은 안 하잖아요. 우리도 빨리 100명 가야 되거든. 알릴레오는 얼마 안 남았어. 아마 이번 주에 돌파할 것 같아. 네. 거기는 빨리 100만 되라고 내가 응원해줬고 100만 되고 나면 나도 100만이 돼야 돼. 네. 나,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구독하고 공유하고 뭐 좋아요 하고 다 할 거 해야 해요. 그리고 갑자기 손혜원 TV에서 50만 원을 쏴가지고 와 이게 최고액이에요 최고액 왜 유튜브는 최고액을 이렇게 낮게 설정하였는가 손이 큰 누님인데 아 섭섭하대 무릇 마카를 모르는 자는 아는 자에게 미치지 못하고 마카를 아는 자는 먹는 자에 미치지 못하느니라. 페루의 한 성인이 남긴 말로 마카를 알기만 하는 것보다 먹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마구 마카, 이제 실천할 때입니다. 자, 브리핑. 유시민 이사장이 KBS하고 혈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혈전도 아니지 뭐 일방적으로. 이 사건은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잠시 후 최민희 의원과도 얘기를 나누겠지만 오늘은 제가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관점 하나를 이게 지금 현재 조국 국면에서의 언론 사태를 모두 다 설명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요인도 작동한 부분이 있어요. KBS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다. 저는 이게 이명박 박근혜 시절의 저주이기도 하다라고 보는데 왜냐면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KBS 거는 그 시절 그 정권과 맞섰던 사람, 유착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그들 정권의 언론 장악과 맞서 싸운 사람들이 이 사건의 중심에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개개인이 나빠서 벌어진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렇게 접근하면 풀리지가 않아요. 너 개인 기레기, 이게 아니에요. 부동한 언론 장악 시도에 그 권력에 저항해서 자유 찾는데 앞장섰던 이들이 왜 조국 사태 때 그런 스탠스였을까? 그 지점 하나를 해설을 해보자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KBS뿐만 아니라 많은 진보적인 기자들이 빠져있는 상태이기도 한데 그
양반들은 가상의 적하고 맞서고 있는 거예요. 유령하고 섀도우 복싱을 막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나는 진보 정권이라 할지라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언론이라는 자아상을 조국을 물감으로 그 자아상을 완성시키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감동 감화하며 진보 정권의 적자 조국마저 이렇게 단호하게 엄정하게 비판하는 그런 진정한 언론인의 자아상을 나 이거 트라우마라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모든 언론인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오류의 가능성이라든가 자기 확증 편향의 위험성이라든가 언제나 경계하는 지점들이 경계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자기 검증, 크로스체크 그 과정을 너무 쉽게 생략하고 너무 쉽게 검찰에 의지해버렸어요. 왜? 이미 자신들은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는 진정한 언론인, 정의의 기자가 자동으로 되는 구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신 권력이 자신들에게 그 어떤 압력도 가하지 않았는데도 이명박 박근혜 트라우마가 만든 가상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시절을 아직도 살고 있는 거예요. 권력을 비판하는 것으로 자동으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 구도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는 설사 진보적인 정권이라 할지라도 혹은 촛불에 의해서 탄생했다 하더라도 그런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는 비장한 자의식 과잉 동시에 사냥 본능 상대를 가차없이 뜯어 발려야 되는 거지. 왜? 상대는 권력이니까. 내가 완벽하게 도덕적 우위에 있는 거예요. 상대는 범죄자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구도가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범죄자가 아닐 수 있다는 정황, 증언, 진술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김경록 씨의 진술은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부정인 거거든요. 가상현실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벌어진 일은 뭐냐? 조국은 후보자부터 장관이 되어 사퇴하는 그 순간까지도 단 한 번도 살아있는 권력이었던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조국이어서 보도하지 못한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단 하나라도. 조국이어서 무한대로 보도했어요. 조국이어서 청와대가 언론사나 방송사의 사장한테 전화해서 그 막아낸 기사가 단 하나라도 있을 것 같아요. 이병박 때처럼 피지수첩 사람들 막 개처럼 끌려와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현직에서 쫓겨나고 막 잘리고 좌천되고 다 한 사람이라도 있냐고 시사 프로 막 다 폐지되고 막 블랙리스트 올라가고 MBC 상징인 손석희 막 회사에서 나가야 하고 막 그런 게 있었냐고 씨발 뭐가 살아있는 권력이야? 응? 직위가 저절로 살아있는 권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단 한 번이라도 있어야 자기들이 서 있는 그 비장한 포지션이 말이 되는 거지. 어디서 혼자서 섀도우 복싱하면서 혼자서 투사를 하고 있냐고. 난 진짜 가소로웠어 그게. 권력이 살아있는 권력 이런 식으로 불리는 이유는 권력이 가진 합법적 비합법적 수단을 자원을 다 동원해서 실제로 상대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 실제로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 이명박 박근혜 다 봤잖아.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주 가볍게 자기가 가진 기관들을 동원해서 그런 걸 당한 기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냐고. 전화 한 통이라도 사장이 그거 하지 말아야 받은 적이라도 있냐고. 뭘 살아있는 권력하고 싸워. 그냥 장관이랑 직책 하나하고 싸운 거야. 그것도 찍소리도 못하는. 조국은 상대를 압박할 권력 행사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수십만 건 기사에서 뭐 단 하나의 소송이라도 한 적이 있냐고. 없잖아. 무슨 위협을 느꼈어 자기들이. 무슨 권력과 맞서 너무나 쉽게 기사를 썼어요. 왜? 상대는 샌드백이니까. 살아있는 권력 족가는 소리예요. 진짜 기자들이 일어났어야 할 일은 윤석열 총장이 한겨레 하하영 기자를 고소했어요. 물론 나는 윤석열 총장이 접대받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얘기했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그것대로 밝혀줘야 된다고 난 생각해.
근데 그건 그거고. 또 윤석열 총장 개인이 모욕감을 느꼈겠지. 그것도 나 이해해. 그리고 검찰이 이것이 수사를 위축시킬까 봐 현직 검찰총장으로서는 최초로 언론사도 아니야. 기자 개인에게 고소를 한다고 설명을 했어. 일리 있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건 검찰 입장이야. 검찰 입장을 밝히면 다 입 다물고 있어야 되나? 아니잖아. 그러면 검찰의 입장은 입장인 것이고 기자사의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 얼마나 위축될 거야. 그렇잖아? 그러면 그때는 다 같이 연대해줘야 돼. 하영이 실컷 조건 간에 현직 검찰총장이 고소하면 안 되지. 라고 기자협회 성명 내줘야 돼. 편들어 줘야 돼. 누가 그랬어? 안 하잖아. 왜?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거든. 무섭거든. 찍소리도 못하잖아. 저또 씨발 비겁하게 말 좀 걸지 마. 할 말이 잊어버려. 정의로운 기자, 막 권력과 맞서는 기자, 과학과 맞서는 투사, 감동감화 스스로 된 다음에 자뻑 속에 사니까 그건 그렇다고 쳐. 당신들 가상현실 속에 있다고 굳이 말하고 싶진 않았어. 근데 그런 기세라면 적어도 윤석열 총장이 이 하영 기자 개인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이 못하겠으면 기자 앞에 성명이라도 내야 되는 거야. 그 뒤에 숨어서라도. 그게 마땅한 거예요. 검찰은 검찰의 입장이 있고 언론은 입장이 있는 거 아니야. 살아있는 권력이어서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했다면 마땅히 했어야 될 조치예요. 그래서 기존 언론이 시대에 뒤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미 시대는 이명박 박근혜 시대가 아니야. 이제 정권 비판한다고 자동으로 정당성이 확보되는 게 아니야. 이게 얼마나 구시대적인 마인드야. 정권 비판하면 저절로 정의가 돼. 지금 기자들 그 생각해. KBS가 왜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입장을 제대로 못 내는 줄 알아요?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추적하다가 그러니까 일부러 오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반응 뭐 어쩌고저쩌고 다 얘기하는 그 베이스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병박 박근혜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다른 시대에 와 있는데 시민들은. 자기들은 그 오래된 낡은 정의의 감각으로 여전히 칼을 휘두르는 거야. 근데 그때 비겁했던 상태는 벗어나질 못했어. 이번 정권은 안 무서우니까 이러는 거야. 진짜 무서운 적이 나타나잖아? 윤석열 총장 같은 뭐라고 못하잖아. 윤석열 총장이 안 한 거는 안 했다고 그게 유불리일 또라 말해줘야 되는 거라 난 생각해. 그 입장은 입장이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해야 된다고. 안 그래? 고소고발하면 안 돼. 취하해야 돼. 그 말을 왜 안 해, 씨발. 겨우 그 한마디를.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했는데 실수 때문에 왜 이러냐고 징징거리는 거야. 그게 설득이 되나? 다른 시대인데? 그 지체. 그 지체거든, 지체. 그 지체만큼 기성의 미디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만 모른 채. KBS의 사례는 유시민이라고 하는 출중한 개인이 그 현장의 일부를 발각해서 고발한 거예요. 비문이다. 그 현장의 일부가 발각된 거예요. 유시민이라고 하는 걸출한 개인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건 KBS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예. 기존 미디어의 장례식이 어떻게 시작됐는가가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야. 아무도 얘기하진 않지만 저는 이 대목도 물론 저쪽에 기술도 있고 저쪽에 작전도 있고 또 중도의 정치를 소비하는 방식이 여기에 기여한 바도 있고 진짜 기대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훈련되고 지난 정권 때 맞서 싸운 기자들조차 이 지체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였으니까. 몰라요. 거꾸로 자기들만 안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검찰한테 물어봤다 이거지. 그래서 자기들만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착각과 오만도 이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거는 시대 지체예요.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들만 모른 채.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 가스 탈취제는 뚜껑만 열어놓으면
알아서 냄새를 잡아줘요. 흡착성이 강한 활성탄이 공기 중에 악취 분자를 싹 제거해줘요. 국내 환경에 맞게 더욱 새로워진 리뉴얼된 바스 탈취제예요. 국민 탈취 전문 브랜드에서 만든 다양한 제품들도 만나보세요. 여기서 최민희 의원을 모셨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오셨네 오늘. 그동안 밤낮으로 잘 수가 없었거든. 맨날 팩트 체크하느라고 오늘은 또 무슨 사건이 터질까. 그래서 새벽에 확인하고 어? 오늘 스모키로 하셨네. 제가 오늘 좀 일찍 가서 앞에 앉아볼까 그리고 5시 50분쯤에 왔는데 꽉 차 있더라고요. 다른 때보다 더 빨리 오셨다는 맞아요. 거예요. 다들 상처받으셨구나. 우리 마치 독한 사랑을 하다가 실현한 사람들 같이. 저는 상처받지는 않았어요. 제가 또 평정심이 원래 침착해야 돼 이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도사의 경지에 올라간 것 같아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제가 잘 알아요. 그 팩트체크에 네? 아, 새벽에도 끊임없이 팩트체크. 끊임없이. 진짜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팩트체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론에 나오는 것들 다 정리를 해요. 1, 2, 3, 요거, 요거, 요거. 그렇게 해갖고 총수한테 메시지를 보내요. 내가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아주. 그런데 이분은 뉴스공장 아침 일찍 나가야 되잖아요. 자야 되는데 계속 보내. 이게 울리나 봐요. 저는 안 울리게 해놔서 총수가 보내는 거 안 받아 나는. 그럼 또 알려줘야 되잖아. 방송해야 되니까. 하여튼 되게 제 괴롭혔고 그다음에 직접 확인해야 될 것들도 있어요. 변호인들에게. 그럼 이제 정리를 쫙 해갖고 새벽 한 2시, 3시 보내놓고 이제 그때 자는 거예요. 답이 딱 6시 반에 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회복에도 공유하고 뭐 이렇게 당연히 우리가 다 해야 될 일인데. 근데 그거를 두 달간 매일매일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제가 열받아가지고 머리 잘랐어요. 머리를 빡빡 깎으면 자한당이잖아요. 근데 이제 할 얘기 진짜 많은데 뒷이야기가. 네, 뒷이야기 진짜 많고 총수는 저희들이 쓰러질까봐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안 쓰러지고 살만 조금 찐 것 같아요. 화살. 제야의 언론 학자거든요. 평생 그렇게 사셨고 네. 그래서 언론 얘기를 하려고 오신 거예요. 오늘은 네. 고생하셨다는 얘기와 함께. 잠깐만 네. 다시 한번 박수. 네, 제가 총수 얘기를 들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찰과 언론은 속성이 같습니다. 더킹 보시면 검찰이 정권이 탁 바뀌면 이전 정권의 비리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현 정권 실세를 찾아가잖아요. 그래갖고 현 정권이 한 2년 지나면 레임덕이 시작되거든요. 그때 되면 현 정권의 비리를 가지고 그 다음 권력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건 언론도 똑같습니다. 똑같죠. 하이에나적 속성에서 본질적으로 같다. 예,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예, 지금 검찰과 언론이 그 속성이 같기 때문에 쉽게 유착할 수 있다. 언론은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나폴레옹이 엘바섬에서 나올 때 프랑스의 모든 언론이 정말 그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다가 나폴레옹이 점정 성공해서 파리로 입성할 때는 프랑스의 영웅이 되는 거거든요. 85년에 제가 말지 1호 기자로 이제 시작을 해서 6월 항쟁 때 취재를 했는데 6월 항쟁 때도 그랬어요. 초기에는 시민들을 폭도로 몰고 막 이러다가 6월 10일 날 정말 대대적인 인파가 모이고 중산층 넥타이 부대들이 몰려 나오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입장을 바꿔가지고 민주주의의 현장처럼 보도를 합니다. 언론은 본래 속성이 그렇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지지율이 한 2년 동안 50% 이상, 60%까지 됐잖아요.
그때는 조선일보조차도 숨죽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숨죽이고 있다는 게 본질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지율 높았을 때 방송 개혁을 해야 될 몇 가지 핵심을 놓친 거는 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 그러면 검찰과 언론은 하이에나로 바뀌냐? 두 가지 지점이에요. 하나는 지지율이 떨어질 때, 두 번째가 권력형 비리가 생기기 시작할 때. 근데 문재인 정부는 권력형 비리가 생기지를 않아요. 권력형 비리를 가지고 흔들 빌미가 안 생기니까 사실은 저는 기득권 세력이 몇 가지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아요. 네, 그 권력형 비리로 보일 작업을 해왔어요. 계속. 해왔어요. 그 저도 아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제가 말하면 딱 아세요. 문준용 씨 흔들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 그런데 문준용 씨의 경우는 저 아주 칭찬해요. 대통령의 아들이 저렇게 사사건건 자기에 대한 말도 안 되는 폭로 될 때마다 따박따박 반박을 하잖아요. 예, 네, 아주 칭찬합니다. 그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빠 게... 말을 안 들어요. 그 아빠처럼 안전자나도 돼. 이건 아주 잘했어요. 칭찬합니다. 네. 아빠를 이렇게... 닮았는데 아빠하고는 다르게 참지 않아요. 그렇지. 엄마를 좀 닮은 거예요. 저는 기획이 대통령 아들, 딸을 흔들어서 뭔가를 집어내려고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있고 다음 기회에 얘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있어요. 나머지는 하고 이거는 네. 다 아시니까 하도 많이 나와서. 그런데 문준용 씨가 자기에 대한 게 하나 나오면 껌껌이 박아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프레임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문준용 씨에 관해서 뭔가 문제 제기가 됐을 때 보도가 어떻게 돼요? VS 문준용. 전 만약에 문준용 씨가 점잖게 대응했다면 지금쯤 문준용 특검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 문준용 칭찬해! 저도 100% 동의하는데 원래는 대통령의 아들 사건이어야 되는 거예요. 문준용의 사건이 아니라. 이때까지 항상 그랬어요. 네, 김연철, 예. 그다음에 홍삼 비리 예. 이렇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아들로 프레임이 잡혀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의 아들은 일일이 대응할 수가 없어 써야 해요. 근데 이거는 개인 민주용이 나서버린 거예요. 네. 독립된 성인으로 개인 민주용이 나한테 덤벼 대박살 내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권력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개인 민주용이 판판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버리니까 프레임이 안 잡히는 거죠. 게다가 그 과정에서 제일 잘한 게 뭐냐. 아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어요. 특혜로 뭐 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 너무 유능해서 그 아빠 찬스, 대통령 찬스가 필요 없다. 이렇게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건 진짜 잘했습니다. 그 대목이. 이게요. 그 문준용 씨에게 문제 제기를 한 의원들은 아내를 칭찬한 팔불출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문준용 씨가 아내를 그렇게 방어하니까 와 진짜 그때 제가 진짜 문준용 너무 멋있다. 저렇게 방어를 해서 그게 대통령을 지켜낸 겁니다. 그래서 VS 대응이 그렇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 아쉬운 건 초기에 프레임이 형성되기 전에 VS 하자고 사실 이것도 계속 주장한 바예요. 근데 번번이 까이면서 속이 답답하고 터지고 막 그랬죠.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품격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저 기자들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설사 사실이 아닌 분이 일정 정도 있다 하더라도 나 같은 공인은 그걸 감수해야 됩니다. 아이씨발!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주. 그게 그 미치는 시간이 새벽이라는 거지. 아! 아니 막 쳐야지. 어? 싸움을 모르면 막 쳐야지. 아니라고. 아 그러면 그 따님이라도 좀 나오게 해야 되는데 따님도 못하게 하고 그 어쨌든 VS 대응은 필수다. 조국은 됩니다. 그렇게 일일이 또 대응했으면 검찰개혁이니 뭐니 여기까지 못 끌고 왔어요. 네. 그 전에 끝났을지도 몰라요. 맞아. 네. 제가 이 대목에서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읽어보셨겠지만 그 요지가 딴 거 아니에요. 종을 유지해야 돼 유전자는. 그 개인 개인 하나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잔인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왕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일벌들이 일조마다 다 죽어 먹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게 역사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역사에서 정의의 유전자가 구현되는 방식은 대단히 잔인합니다. 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정의가 이렇게 사회적 의제가 되기가 힘든 거예요. 한 사람의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엄청난 희생. 예, 지금 뭐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잖아요. 특수부도 뭐 자기들이 한 거다. 박근혜가 하겠다고 했죠.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사실은 자기들이 검찰을 장악하고도 검찰이 두려웠던 거죠. 말기에 자기들한테 되돌아올까? 네, 그래서 못한 거예요. 그래서 특수부 폐지하고 바꾼 거가 뭐 별거 아니다. 자기들 보고 해보라고 하세요. 죽어도 못할 일이거든요. 역사에 있어서 정의의 유전자는 이기적이다. 누군가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 그게 동학농민혁명기엔 전봉준이었고요. 전봉준은 그렇게 싸우고 이슬로 사라졌지만 반일 반제투쟁이라는 그런 커다란 그 이정표를 세우듯이 지금 조국 장관 가족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조국 장관 그 가족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명예회복이 될 때까지 새벽까지 다시 자료를 보고 팩트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민희 의원을 모신 것은 저는 백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의 기억은 이제 약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왜곡되고 자기가 편하게 재편집이 일어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만큼 검찰이나 언론의 속살을 여실히 실시간으로 다 보여줘서 사람들이 아 그런 거구나 이해하게 만든 사건은 다시는 나오기 힘들다고 봐요. 조국만큼 버텨줘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어떤 한 개인이 또다시 이 정도를 해내겠냐고 못해. 그래서 저는 결정적인 변곡점이 됐던 사건들 혹은 기사들이 있어요. KBS의 이 보도들이 나는 철저한 악의로 다 뭉쳐져 있지 않다고 뭉쳐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기록에 남은 기사, 네. 전환점이 됐던 기사 혹은 큰 영향을 준 기사들, 기사군들 네. 찾아서 왜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기자와 함께 다 기록하고 기사도 기록하고 네. 백서를 만들고 생각해봐요. 논두렁 10년 전 입고 난 다음에 반성합시다 한 다음에 바뀐 게 없어. 조국 정도 사건이 나오니까 다시 그게 떠올랐지. 그게 아니라 이런 일이 책을 펼쳐야 돼. 책을 다시 펼쳐서 기록이 나와 있는 걸 보고 야 이때도 이랬는데 똑같은 게 또 나왔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패턴 똑같다 이거. 네, 해직 선배들께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기억은 기록을 쫓아가지 못한다. 반드시 기록해라. 그래서 취재수첩을 손에 붙이고 다녀라. 제가 맨날 이렇게 자료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저도 이미 똑같은 생각으로 변곡점이 있거든요. 맨 처음에는 조국 전 장관 딸의 입시 부정 의혹으로 시작된 거예요. 특례 입학에서 필기시험 한 번도 안 보고 계속 네. 이제 그 부정. 조선일보가 불을 붙였지 그때. 예, 요렇게 했고 그걸 역할 분담했듯이 신문마다 나눠서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양대 표창장 나오고 뭐 그러면서 변곡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사모펀드 등장하고 사모펀드는요. 지금 참여연대 회계사 출신의 간부가 계속해서 인터뷰도 검찰 입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 준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거는 이해해 줄 대목이 이게 있어요. 아무도 그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삼성을 사실은 윤석열 TV 잡은 거거든요. 지금 시절에. 그게 너무 고마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열광했잖아. 그 과정을 함께 해왔던 회계사이고 본인이 이들이 악의를 가지고 이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네, 믿고 있고 그럴만 하잖아요. 자기의 경험상. 그리고 정경심을 제 꼭대기에 두고 그 모든 과정을 다 수행한 하나의 수괴로 이재용처럼 바라보고 이 사건을 그렇게 보면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방어 기제가 작동했겠죠. 그러니 미워하지 마세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우리하고 가까운 사람들도
확증 편향에 빠졌습니다. 네. KBS의 보도를 취소했던 분들도 평판이 좋거나 또는 이명과 박근혜 시절에 맨 앞에 나가서 싸우던 양반들이에요. 개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모든 걸 개인으로 치환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없어지면 다 해결 된다는 착각을 하는 순간 이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 오래 고민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번에 도대체 왜 이 현상이 벌어졌을까? 과거에는 조중동 한경호 구도라도 있었어요. 이 구도도 깨졌어요. 구도도 없어. 네, 구도도 다 깨졌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추론을 해냈어요. 시니어, 주니어의 시대 인식 차이 혹은 미디어 인식 차이 그것까지도 생겼어요. 그것도 있어요. 예, 우리가 분석한 거는 첫째는 9년 동안 언론사 내부에서 두 가지 일이 있었다. 정의로운 언론인들은 딥다 싸우느라고 바빠서 그 시기에 소양을 닦을 기회가 없었다. 맞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예, 이름이 계속 나왔던 분들이 그런 거예요. 아주 좋은 소양을 가진 분들인데 그 중요한 시기에 싸움만 한 거예요. 시대와 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네, 또 하나는 새롭게 들어온 기자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다. 내 말이야. 이 두 가지가 데스크 또는 뭐 편집에서 야, 이 기사는 부족하니까 킬 라고 합시다. 그거는 전 세계 모든 미디어가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데스킹이고 게이트키핑이고 그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경력을 쌓아가며 복합적인 판단 능력이 필요해요. 그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또 편집장이 되거나 데스크가 되는 거예요. 오래된 미디어일수록 유명한 미디어일수록 이 편집 권한은 막강합니다. 그래야 매체가 자기 힘을 가지고 계속 나갈 수 있는 거죠. 일관되게. 근데 지금은 말이죠. 킬이야 그러면. 이걸 지난 정권의 권력이 압박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야. 세상에나. 여기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한경호라는 거예요. 주로. 그 신문사는 오히려 이런 프레임에 빠져서 있고 게이트키핑이 가장 잘 발현되는 건 조선일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언론의 본연의 기능이 권력 비판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사실 보도예요. 사실 보도. 그 말만으로는 와닿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상현실 속에 있다니까 지금 기자들이. 권력 비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까 얘기한 대로 대한민국 최대 권력은요. 검찰이에요. 대통령은 못 들여다보는 우리들의 모든 사생활을 그 수사라는 명목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집단이 검찰밖에 없어요. 피의 사실 공표했다는 말도 틀렸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예요. 취지 하나 없이. 그래서 그 백서 작업을 네. 언제 시작할지. 제가 복권, 기획할게요. 3년 복권이 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면서. 자, 백서 한번 만듭시다. 돈 모아서. 네, 어쨌든 2016년에 언론자의 지수가 70이었는데 지금 40이거든요. 못 쓰는 기사가 어딨어? 아주 엄청, 그러니까 이거는 지수라 그렇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언론자유의 천국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왜 KBS가 막판에 이렇게 됐냐. 왜 MBC는 돌아왔느냐. 그렇지. 돼. MBC한테는 허위 사실이 전달이 많이 안 된 겁니다. 근데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는 너무 MBC 뉴스 영향이 떨어져 버렸어. 이거는 슬픈 이야기인데 그 외에도 MBC는 검찰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자기들의 PD수첩. 최고의 PD들과 작가들이 질질질 끌려나가서 어떻게 이 피의 사실 공표와 함께 똘똘 말아서 당했는가. 그게 집단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시점에 검찰이 직접 주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집단적 경계심이 발동했다. 네. 그런 거. 등등을 비롯하여 네. 이거 다 백서로 남겨서 그게 최승호 사장이 바로 그 당사자예요. 당사자죠. PD수첩에. 네. 예, 그런 거고 그럼 KBS가 왜 이렇게 됐냐. 이거를 그 포인트별로 내자는 거거든요. 이제 단독이라는 게 나와서 대부분이 검찰 발이다.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시기에 따라 검찰이 허위 사실을 이렇게 준 듯한 데가 다 달라집니다. 흐름을 보면. 네. 자,
소송에 걸릴 수 있으니까 허위 사실을 하지 말고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소송 많이 당하면 알게 돼. 네, 어떻게 말해야 네. 되는지. 100% 동의합니다.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피의사실과 허위사실이 섞여 있는. 허위사실을 의도가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피의사실과 제대로 확인이 완전히 되지 않은. 네, 좋습니다. 지금 나온 거 다 정정하겠습니다. 피의사실과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사실들. 네, 그래서 이 피의사실과 등등을 받은 언론사가 있어요. 초창기에는 거기에 KBS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기별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단독. KBS가 참전하면서 네. 또 양상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김경록 PB 건이 결정적인 거예요. 아주 결정적이에요.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어요. 그때가 추석 직전이에요. 네. 그리고 추석 직후부터 여론이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사실 확 떨어졌죠. 그때 제가 그때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때 제 메시지를 한 하루인가 안 보냈어요. 왜냐하면 추석이니까 야, 이 좀 서로 약간 휴전하지 않을까? 아 웬걸 그 저녁에 막 또 쏟아지는데 저희 딱 그 반나절 쉬었거든요. 그 쏟아져 나오더라고. 그래서 추석 때도 쉬지 않고 피의사실들이 피의사실 등이 막 언론에 전달됐고 집중적으로 그때는 보냈어요. 뉴스 방송도 안 하잖아. 네. 또 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때는 데일리로 대응했었거든, 하나하나. 네, 네. 근데 그... 추석이라고 하는 특히 표창장 같은 것들이나 김경록 녹취록 같은 것들, 반박하기 정말 시간이 걸리는 것들, 그때 집중적으로 쏟아졌고, 그때 확 꺾였어요. 맞아요. 그때.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어요, 그때. 심지어는 대통령 시절이 50% 넘어가게 됐어요, 다시. 그 와중에서도. 근데 거기서 꺾이고 다시 올라오지 못한 거예요. 그 지점들을 찾아내야 얼마나 머리를 많이 써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최대 수혜자가 누울 것 같아요. 이재용. 삼성은 가만히 있었을까? 삼성은 어느 구석에 등장할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어느 뒤에 서 있었을까? 어떤 힘으로 작용했을까? 나의 관심사야 그건. 그 백서는 여기에서 등장하지 않겠지만 네, 내 저... 머리에서 정리가 되면 조만간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저는 무서워서 안 해요. 그래서 종편 특혜 정책, MB 정책이 그대로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원인을 찾았어요. 방송 장악 9년 동안 종편은 크고 KBS는 축소. 종편은 기가 살고 지상파는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중간 광고 못 하잖아요, 지상파는. 종편은 다 하잖아요. 맨날 적자야, 그래서. 그래서 적자에서 허덕이니까 이 적자의 책임은 누구한테 갈까요? 개혁적인 원망. 사장한테 가는. 원망. 그러니까 네. 막 원망해. 이런 악순환 속에 있는 자, 것. 언론 사태의 관점에서의 백서도 만들고. 문제 어떻게 풀어갈지 이제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제가 그 연설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막 욕을 하잖아요. 제가 그냥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기사가 문제가 있으면 무슨 무슨 기자님 이 기사는 요런 요런 문제가 있는데 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제가 페북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돼요. 그런데 제발 욕 좀 안 하시면 좋겠어요. 나보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욕에 있어서 총수는 치외법권이니까 놔두고 왜냐하면 기자도 사람인지라 의원님 다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첫 번째 시간이다 이게 이야기를 앞으로 한동안 할 것이다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서 만들어야 돼요 의사가 만들어진 과정과 기자와 그 미디어와 담연 문서 하여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그렇게 변곡점이 된 시점과 기사들이 있어요. 만들기 시작할 거다. 그리고 인터넷에 다 공개할 거야. 벌려고,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돈은 어떻게 해야 돼? 당신들이 돼야 돼! 왜 하기 싫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힘들고 피곤한 우리의 일상을 달래줄 석류가 온다. 맛있게 간편하게
자연 영양소를 채워주니까 가족 선물, 효도 선물로 딱이네요. 네위드 미녀들을 위한 100% 석류즙.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프리미엄 터키산 석류 GMP 인정 받아서 제조 공장에서 직접 착즙. 이거 와 있어요. 이거 왔네. 에스트로겐이 풍부해? 맞아. 이거는 여성 호르몬 아니야? 그렇죠. 나 많이 먹었는데. 맛있긴 맛있는데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많다. 남성들 주의하세요. 시리고 무너지는 잇몸. 잇몸 관리가 구강 관리의 시작이라던데. 그러다 뒤늦게 임플란트 하시려고요? 32개 전부 다? 그러지 말고 파인프라로 미리미리 관리해주세요. 합성 보존제 없이 천연 유래 성분의 특허 기술을 더해 만든 파인프라 치약. 천연의 특허를 더하다. 제우 메디컬 파인프라. 딴지 마켓에서 구매하세요. 잘 팔립니다. 파인프라의 그거는 딱 한 달만 사용해보세요. 한 달만 사용하고 끄더라는 건가? 잘 팔립니다. 아, 임플란트 전에 파인프라? 임플란트 후 파인프라. 바뀌는 게 없잖아. 자, 다음은 박시영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여론 지형에 대한 분석을 이 타이밍에는 해봐야 되거든요. 최근에 리얼미터 조사로는 조국 장관 사퇴에 의해 지지율이 막 회복되어 가는 추세이긴 해요.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흔들렸냐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 얼마나 하래? 20분. 중간에 끼어들지만 않으면 20분 가능합니다. 내가 끼어든 거 다 합쳐서 20분. 자, 고! 객관적으로 보면 흔히 말하는 중도층이 많이 달아났죠. 그러나 진싸움이 아니었다. 저는 무승부였다고 봅니다. 1라운드는. 왜냐하면 촛불로 지지층이 굉장히 공고화됐어요. 똘똘 뭉쳐있거든요. 장관이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가장 큰 성과고. 맞아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와. 이게 끼어든다고. 이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와. 이 사람들이 결국은. 네. 원래 뭉쳐있어야 유연한 대응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분열돼 있으면 어려운 시련이 또 닥치면 모래알처럼 흩어지거든요. 집도키가 사라지면. 아,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중도는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래서 일단 그 지지층이 공고화됐다. 똘똘 뭉쳐있다. 이게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조국이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지도자를 얻게 됐다. 바보. 두 번째. 그리고 뭐 검찰개혁이 시대적 이슈로 끌어올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1라운드는 무승부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시즌2가 시작되는데 오늘은 좀 냉철하게 좀 한번 판단해보자. 우리가 2라운드에서는 더 멋진 싸움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한번 복귀할 필요가 있겠다. 출발은 그런 겁니다. 정치와 선거는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닙니다. 좋고 싫음의 싸움입니다. 옳다고 계속 강변한다고 민심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들의 정서를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조국 정국 이전과 이후가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배고픈 거는 이겨낼 수 있지만 배 아픈 거는 싫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서가 좀 작동이 됐죠. 특히 중간층인 중도층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국면에서 시작됐고요. 조국 정국 이전에는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대통령이 확실히 정국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보였습니다. 지지율도 양호했고 대통령의 어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슈를 끌고 갔었습니다. 대일 문제, 일본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번째는 한국당이 굉장히 고전했습니다. 적폐에 대한 청산 의지도 있었고 한국당이 별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비호감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세 번째는 제3지대의 가능성이 봉쇄됐었습니다. 뚜렷한 세력도 없었고 메시아도 없었죠. 그래서 3지대가 결국 양당 구조로 거의 갈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던 시점이 조국 정국 이전의 상황이었고요. 조국 정국이 펼쳐지면서 달라진 점은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조국 블랙홀이기 때문에 조국 얘기만 냅다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적폐가 부활했습니다. 정광훈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잖아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당이 이 저변이 높여지면서 보수층이 결집했죠. 세 번째 특징은 중간층이 동요했습니다. 이게 큰 특징이고 마지막으로는 민주당의 비호감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전국을 전반적으로 개괄을 하면 특징은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프레임이 격돌했죠.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 객관적으로 보면 조국 사태의 프레임이 좀 더 어필이 됐죠. 왜냐하면 여론조사해보면 실제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검찰개혁에는 동의하지만 조국은 싫다. 이 정서가 상당히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무슨 보도가 나올지 모르니까 수세적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는 보수는 결집했고 중간층은 동의하면서 진보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무당파가 증가했습니다. 아, 둘 다 보기 싫어. 그다음에 이제 피로감이 누적이 되면서 지지층과 중간층의 간극이 벌어졌다. 이거. 지지층과 중간층의 간극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중도층이 진보층의 동조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간극이 벌어지면서 그들이 이번에 하는 걸 보니까 집권 세력도 한번 심판을 해야겠는데 이것은 우리한테 아픈 요인인데 그러면 이 중도층이 왜 그런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실까요? 내가 끼어들 틈이 없이 그냥. 그러니까 중도층이 과연 누구일까 보면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과 촛불을 거치면서 중도층들이 정치적 각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박근혜 추종 세력들이 국정농단에서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눈길을 두지 않았어요. 중도층들이.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을 위한 어떤 자세, 소통하는 노력, 이런 어떤 새로운 탈권위적인 리더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료되면서 중간층들이 다 진보층과 결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국 과정에서 그들이 이제 삐졌거든요. 한마디로. 왜 그런가 보면은 이들은 대개 정치 저관여층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그닥 관심이 많은 층들이 아닙니다. 그럼 이들은 정치에 대한 얘기를 어디서 듣느냐. 바로 언론입니다. 제목만 보는 거예요. 이 언론, 이 언론 종합적으로 보는 게 좋으십니까? 아니 이제 어디서 치고 들어가나. 이따 네. 발언 드릴게요. 제가 사회 보는 걸로. 발언 뒤에. 언론의 제목 장사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입니다. 근데 언론이 다 그랬잖아요.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요. 이분들은 이념적 문제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진적 개혁을 좀 원합니다. 안정적 변화를 좀 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들이 볼 때는 야 윤석열 조국 다 문재인 뽑은 사람들 아니야? 근데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시민 전 장관이 굉장히 뭔가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총수하고 같이 둘이 노력을 해서 새로운 사실을 계속 밝혀내는데 너무 어려워요. 사모펀드 막 이런 것들이.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관심 자체를 끄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시끄럽다. 그만하자. 보기 싫다. 이 정서가 작동돼서 어느 순간에 딱 멈춰버리더라고요. 이제 보기 싫은 거야. 피로감이 누적이 돼서. 그래서 제발. 그리고 이제 촛불 집회하고 광화문 집회가 맞서면서 이런 분열이 생기면 원래 정권의 책임으로 봅니다. 정권을 잡은 측이 문제를 풀어야지 왜 이렇게 못 풀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부담으로 가고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세게 압박을 하면 왜 대통령까지 나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리얼미터 조사 보면은 중도층의 69%가 조국 장관의 사태에 대해서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응답을 한 겁니다. 빨리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기를 이분들은 좀 바랬던 겁니다. 근데 그 대신에 이분들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예,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대처하면 충분히 다시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지지도라고 알고 있는 것은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예요.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일을 잘하나? 이렇게 보고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총선에서 이 판단 기준 갖고 사람들이 평가를 할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대통령이 일을 잘했나? 그래 여당 찍어줘야지. 대통령이 일을 잘 못했어? 그럼 야당을 찍어줘야지. 이럴까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 정치적 지지도입니다. 아마 이런 얘기는 다른 데서 못 들어봤을 겁니다. 원래 돈 내고 듣는 자리인데 이 정치적 지지도는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문재인을 지지할까? 당신 문재인 팬이 아니야. 당신 문재인을 지지할래 안 지지할래? 그 얘기는 야 그래도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지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 있죠. 반대편인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건 아니야. 대통령한테 힘 실어줘야겠네. 이 판단의 근거는 뭐냐는 거예요. 정치적 지지도입니다 이게. 그러면 정치적 지지도와 흔히 리얼미터 한국갤럽이 하고 있는 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총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얘기해 보세요. 끝까지. 국정 수행 지지도에 비해서 대통령 지지도는 5%포인트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좀 힘을 실어줘야겠다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있는 겁니다. 그걸로 총선은 치릅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ARS 조사, 전화 면접 조사. 이건 누가 선거, 실제 선거와 비슷하냐, 누가 실제 민심과 비슷하냐는 것을 많이 묻습니다. 한국갤럽 같은 건 지난주 발표한 거 보면 민주당과 한국당의 37대 27, 10%포인트 차이 나거든요. 근데 리얼미터는 붙었단 말이에요. 0.9%. 이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갤럽은 9월 셋째 주 이후에 추석 직후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40에서 41, 42, 43. 이렇게 꺾였거든요. 추석 때가 제일 안 좋았고. 근데 리얼미터는 10월 3일 날 광화문 집회 이후에 계속 하락을 했단 말이야. 40% 중반대에서 대통령 지도가 41%까지 떨어졌단 말이야. 왜 그렇지? 하면 이 ARS 조사 중심으로 리얼미터를 합니다. 90%가 유무선 합쳐갖고 전화면접 10%가 포함이 돼 있는데 ARS 조사는 여러분 받아봤으면 알겠지만 자동응답 방식이기 때문에 응답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좀 관심 있는 사람, 고관여층 중심으로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당파도 적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얼미터 조사는 실제 선거 표심에 좀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투표장에 나가는 사람들의 정서를 좀 대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갤럽같이 전화면접 조사 같은 경우 실제 민심에 부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좀 덜 관심 있는 저과점층들도 상담원이 직접 육성을 통해서 바꿔달라고 하고 하면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응답률이 전화면접 조사는 되게 10% 중반대가 나오고 리얼미터 같은 건 뭐 5%, 6%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면접 조사를 하면 흔히 말하는 중도층 성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잡히죠. 그게 사실은 일반적 민심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총선에는 양측의 핵심 지지층이 이제 빡세게 붙고 있구나. 리얼미터 조사 보니까 만만치 않겠구나 선거. 실제 민심은 아직도 한국당과 민주당의 갭은 꽤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게 맞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오늘 준비가 잘 돼 있어. 아니 평소에 뉴스 공장 시간 좀 많이 하려 해서 맨날 5분 주고 이러니까. 걔가 듣다가 끼어들어가야 되는데 까먹고 듣고 있었어. 사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촛불이 조국을 지켰고 조국이 희망을 되살렸다고 봅니다. 시즌2로 돌입할 수 있는 힘을 조국 장관이 부여한 거고 우리는 사실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도 또 장관님의 그 배우자 소식을 접하면서 너무나 안쓰러웠지 않습니까? 한 인간으로서 이해가 되고. 너무 안 됐어 씨발 한마디로. 그렇죠. 네. 불쌍해 씨발. 바보. 바보죠 바보.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자 보세요. 아까 중도층들은 정치 저관여층이야. 그러니까 꼴보기 싫은 거야 지금 국면이. 그래서 공수처에 반대하는 한국당의 모습이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들의 눈에. 어? 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했나? 이게 쫙 거친 거예요. 조국 장관이 사퇴함으로 인해서 이제 보이는 거야. 공수처 사법개혁 어떻게 할 건지 보게 된 거예요. 왜 중간층들이 삐졌냐면 민심에 응답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정권한테. 근데 그럴 수가 없었잖아요. 속도전을 검찰개혁 드라이브로 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알면서도 못한 건데 이 사태를 조국 장관이 함으로 인해서 아 민심을 받드는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능력은 뭡니까? 공감하고 소통 능력이에요. 이게 조국 장관이 사퇴함으로 인해서 좀 확인이 된 거죠. 민심을 받드는구나. 이렇기 때문에 중간층의 마음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공수처에 반대하는 한국당의 모습도 봤고 이제 나경원의 특혜 의혹, 자녀의 특혜 의혹이라든가 여러 등등에 대해서 한 번쯤 보게 되고 야 언론이 너무한 거 아니야? 검찰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이제 갖기 시작한 거예요. 조국 장관이 이게 빠져버리니까 이제 야 검찰 너무했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층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집권층이 아니 지지자 핵심 지지자 그룹인 진보층이 더 위기감을 느끼고 결집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는 4-5%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이죠. 이제 마지막 얘기하고 마칠게요. 선거는 절대평가 성격이 있고 상대평가 성격이 있습니다. 이것도 돈 내고 들어야 하는데. 내 직업이 컨설턴트인데 무료로 이게 다 하면. 이게 뭐냐면 대통령 변수는 절대평가죠. 대통령 정치적으로 지지할 거냐 말 거냐. 이 단일 변수로 판단하면 그게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는 뭐냐. 민주당이냐 한국당이냐. 문재인이냐 황교안이냐. 이게 상대평가입니다. 정당 지지세나 지도자의 급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도 박근혜 잔당 세력을 한 번 더 혼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였어요. 근데 이 집권 세력도 한번 혼내줘야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중간층에서.
근데 이제 조국 장관님이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일찍 던짐으로 인해서 검찰 개혁의 동력인 우리 지지자들은 흩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의지도 확고하고, 이제 중간층의 눈에는 이제 공수처 반대하는 한국당의 행태, 황교안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모두에 얘기했듯이 좀 지혜롭게 좀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옆집이나 주변의 사람들의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면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면 우리가 승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집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기승전결 틈도 없이 오다다다다다. 듣다가 내가 깜짝 놀랐어. 박시영 대표가 이렇게 똑똑했나? 원래 유명한 양반이야. 이런 분석 잘하기로. 대체로 동의하고, 그리고 제 생각도 몇 가지 덧붙일 게 있는데, 그건 따로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 강연은 매우 훌륭했기 때문에, 이 강연은 이 강연대로, 제가 가만히 있으면 졸리거나 배가 고픈 거예요.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 중에,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상징적인 인물들에 대해 앞으로 총선까지 공격이 다시 또 이어질 수도 있어요. 자, 성공 모델이 몇 개 있어요. 조국 모델이 있어요. 이재명 모델이 있어요. 안희정 모델이 있어요. 김종수 모델도 있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 성공한 모델이에요. 문재인 정부 전체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가 성공시켰던 프레임을 다시 계속 들여댔거든요. 모두의 기억에 남아 있었으니까. 그래서 정유라를 끌어온 거 아닙니까? 조민에게. 택도 없이. 그렇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이제는 자기들이 성공시킨 모델이 있어. 예를 들어서 자녀 문제를 가지고 성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잠재적인 후보들 쭉 놓고 이건 자녀 문제로. 그러면서 봐라 또 나왔지. 오, 요건 안희정 모델로. 봐라. 또 나왔지. 요거 할 거예요.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임종석 실장. 주요 타겟 중 하나가 될 겁니다. 그 양반도 저쪽에서 보자면 계속 때려든 사람이거든요. 그들이 계속 때렸던 사람들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탁현민은 왜 때렸나 몰라. 결국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숫자가 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은 다시 대통령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 숫자가 아무리 높아도. 대통령 지지율 80%라도 다음 사람이 없는데 뭐. 그럼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야. 문재인을 못 죽이니까. 안희정이든 이재명이든 김경수든 조국이든 어떤 정권에서도 이렇게 차례차례 잠재적인 후보군들, 그 정권 2년 반 내에 이렇게까지 당한 경우는 없어요. 이건 저절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 개별 사건들은 무척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 말을 했으나 들어오지 않았겠지. 이재명이 너무 미워. 그 얘기면 주구장창 아직도 써먹고 있잖아. 이해찬이 어쩌고저쩌고. 이해찬 만나본 적도 없는 것들이. 기술은 크게 많이 들어왔어요, 몇 번. 윤석열? 별장 접대? 이거 기술 들어온 겁니다. 윤석열, 사퇴하라! 개인적으로 외치는 건 상관없어. 개인적으로야 사퇴하든, 결혼하든, 윤석열 나의 마음을 받아줘! 라고 하든, 그건 다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건 문제가 없어. 하나의 세력으로 다 같이 구호를 외치기 시작하는 그들을 조심하세요. 사람들의 분노나, 마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분열시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어서 다시 만날 수 없게 만들고 목적은 뭐겠어? 다음에 지들이 하려고 하는 거야. 이재용은 살고 싶은 거고 이재용 감옥 가기 싫어해. 트라우마 대단해. 그 양반 연락 좀 해. 과 야근으로 늘 지쳐있는 남편에게 피로엔 간편한 밤샘 공부와 학업 스트레스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녀에게 피로엔 간편한
비타민 엔젤스 피로엔 간편안은 인체 시험을 통해 간 수치 개선 및 피로 회복 효과가 검증됐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비타민 엔젤스를 쳐보세요.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보자 X라고 뉴스 공장에서 인터뷰를 했던 이 바닥의 전문가, 이분과 악연이 있어요. BBK를 추적하며, 이분이 고초를 당하셨고, 근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모펀 특권으로 손을 잡게 될 줄이야. 그 사이에 수감도 되시고, 워낙 이 M&A 시장에서 전문가였기 때문에, 금조, 부가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하는 화이트칼라 범죄사라는 그곳에서 이분의 전문지식을 매우 탐내어 죄수도 됐다가 검사도 된 두 가지 경험을 동시에 가진 매우 독특한 경력의 소유자죠. 주가 조작의 선수들은 있죠. 하지만 검사의 시각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수사하는 데 관여한 사람은 없단 말이야. 양면 하는 얘기가 그거더라고. 이런 코스닥 시장의 주가 조작 사건은 잘라서 봐야 된다고 다. 언제 누가 들어갔고 언제 누가 나가고 이들의 관계가 뭔가 관계를 추적해야 된다. 그 관계를 추적해야 어디에 맥인지 잡아내서 요기를 수사하면 사건의 실마리가 풀립니다. 그걸 잡아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실소유주인지 아닌지는 이건 뭐 껌이야 껌. 그런 양반의 인터뷰를 했는데 워낙 전문 영역이기도 해서 일반 청취자들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냥 정경심 교수가 아닌가 보네. 이런 느낌으로만 받아들여가지고 오늘 해설을 하려고 모셨는데 여기 또 가운데 계신 장윤진 팀장께서 몇 마디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바람에 자 본인의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몇 마디 듣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아, 많은 분들한테 제가 심려를 끼쳐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마 하루 종일 불편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는 안 나오고 자꾸 장용진만 이렇게 성희롱범으로 자꾸 나오니까 저 역시 되게 힘들었거든요. 여러 가지로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만 제가 생각이 좀 짧았구나, 그래서 많이 부족했구나라는 점을 많이 느꼈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여기자 남자 기자를 구분하지 않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일 뿐이지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전혀 다르게 들릴 수 있고 그리고 또 듣는 또 당사자한테는 또 상당히 모욕감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하루 종일 자꾸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있습니다. 추후로 좀 더 조심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이제 알릴레오에서 해야 하는 말이나, 저들이 원하는 건 장 기자가 아니라 사실은 유시민 이사장이기 때문에 알릴레오에 다시 나가서 이 말을 할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다시는 출연을 못 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계속 나오실 것이다. 자, 오늘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예. 이분들이 이 제보자 X의 이야기에 대해서 제대로 해설할 드문 기자나 변호사라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오늘은 아예 잘라왔어요. 몇 개 중요하게 들을 만한 파트를. 자, 코링크 실소유주에 관해서 이 업계의 선수가 수십 년간 자기도 이거 해봤다가 감옥 가신, 갔다가 검찰과 함께 범죄자들을 잡아내던, 그리고 나온 다음에 저하고 손을 잡은. 그래서 제가 무척 감사한 자, 제보자 X 이야기를. 여기서 코링크의 실소유주 혹은 차명주를 정경심 교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고요. 처음 설립 자본금 1억에 예. 8,500은 익성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또 1,500만 원은 그 조범동 친구가 투자한 거예요. 그분을 아십니까? 제가 확인한 거고요. 아, 예. 1,500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예, 나왔다? 예,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럼 뭐라고 했답니까? 자기는 정경심 조국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렇게 조사를 하는데 거긴 관심을 안 두더래요.
그래서 아, 그렇게 말했는데도? 예, 그거는 뭐 제가 나중에 또 때가 되면 자료는 다 제시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8,500은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이것이 익성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나머지 1,500이 정경심 교수일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그 1,500 역시 다른 분으로부터 나왔다. 그렇죠. 그 조범동 공소장에 보면 1억 전립금을 조범동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 익성이나 조범동 친구가 된 이 부분을 정경심하고 엮으려면 단계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범동의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조범동하고 정경심 교수는 관계를 엮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공소장 구성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줄기차게 얘기해 주인은 익성인데 왜 정경심 교수가 주인인 것처럼 얘기하느냐. 그래야 엮기가 좋은. 나머지 사건이 구성이 되거든. 총수가 단계를 끊어서 봐라 그랬는데 1단계에서 만들어진 것은 익성이 자기네 회사를 상장하고 싶어서 만들어진 그 운용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운용사를 만들어서는 정경식 교수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수수료 정도뿐이고 그럼 포링크라는 곳을 정경식 교수가 처음부터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만약에 코링크의 실제 주인이 정경심 교수예요. 그러면 그 정경심 교수가 자기가 세운 코링크를 통해서 한 일이라곤 익성을 상장시키려고 노력한 것밖에 없어요. 코링크가 정경심 교수 거면 익성이 자기 거여야지 앞뒤가 맞아. 그러니까 코링크를 세워가지고 익성을 막 위에 상장시키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검찰이 이주장을 하려면 익성은 정경심 거다. 이것도 내놔야 돼. 말이 되냐고 이게 씨발.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조범동 씨가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건 확실히 맞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정경심 교수를 연결을 시켜야지 조국 장관을 연결시킬 수가 있고 그래야지 이게 권력형 비리로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구도를 맞추려다 보니까 일단 정경심이 코링크의 실소유주다. 이 구도가 되어야지 모든 범죄를 정경심과 조범동의 공범으로 뒤집어 쓸 수 있고 더군다나 조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권 실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부인이니까 이거를 권력형 비리까지도 끌고 갈 수 그렇죠. 있다라고. 부인이 생각합니다. 했는데 남편이 몰랐겠냐. 여기까지 연결하려고 그러는 거죠. 항상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고. 근데 그게 안 나오는 거야. 겨우 나온다는 것이 뭐 WFM의 어떤 직원이 정경심 교수가 뭐 갑질했다는 둥. 그거 좀 이따 얘기 나오니까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신 변호사님은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한 거죠. 표적 수사 한 거고. 그러니까 덮하고 덮하고 덮어도 뒤로 가면 갈수록 아니라는 게 자꾸 증명이 돼. 자꾸만. 네? 검찰이 자꾸 뭘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아 절대로 정경심 교수는 코링크피의 실소유주가 아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거를 검찰이 자꾸 파헤쳐서 네, 우리한테 파헤쳐. 알려주고 있어요. 200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 다음. 처음으로 레드펀드라는 걸 만듭니다. 예, 예, 그렇죠. 여기서 우회상장을 한번 시도하다가 실패하죠. 익성을 통해서요. 그렇죠. 레드펀드가 이제 익성의 주식을 매입하고 그 레드펀드가 포스링크라는 회사에 재무적 투자자로 투자를 하게 되죠. 소위 FI라고 하는 거죠. 네, FI죠. 그게 아마 2016년도 저는 예, 맞습니다. 2016년도. 그 당시는 추가에 5억을 대여하기도 전이고 블루펀드가 생기기도 전이고 IFN이 생기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경심 교수 쪽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루트가 없어요. 전혀. 네, 그쪽으로는. 그러니까. 그 우회 상장도 사실 복잡하게 시도됐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실패했죠. 근데 그 주가 조작을 좀 시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익성만 가지고 재료로 삼아서 주가 조작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거죠. 근데 대한민국의 모든 주가 조작은 오너가 동의하지 않거나 묵인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기까지는 익성이 우회상장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단독으로 실패했다. 만약에 여기서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의 실소유주라고 한다면 그러면 익성 회장이나 뭐 포스트링크 쪽하고 이면 계약이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렇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 시장에서는 정경심 교수 같은 분은 안 껴줘요. 당시에는 뭐 민정수석도 아니고 아무 그렇죠. 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뭐 또 재료의 가치도 없었던 거예요. 정경심 교수가. 그리고 그 당시까지 돈이 건너간 게 단순히 5억인데 껴주지도 않아요. 돈이 작아서. 5억이란 돈이 다 포스링크 쪽에 관련됐다고 치더라도. 치더라도.
자, 그래서 첫 번째 스테이지라고 한번 구분해 보자면 레드펀드로 우회 상장을 하는 것은 실패했고 그때까지 일어난 일은 5억을 빌려준 게 전부인데 네. 설사 투자라 하더라도 액수가 너무 적다. 그러니까 소유, 실소유하거나 예, 그러기에는 예, 예, 예. 액수도 적고 끼워줄 이유가 없다. 예, 예. 명쾌하죠? 인터뷰를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중요한 말이 저거예요. 재료의 대상이 된 익성의 허락을 득하지 않은 주가 조약은 있을 수 없대잖아요. 그럼 검찰은 여기서 익성을 치고 들어가야 되거든. 재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사람 끌어들이고 뭐 이래저래 할 만한 그거를 이제 재료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재료로서의 가치가 없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때 뭐 교수 부인이고 자기도 그렇죠. 교수고 돈은 딸랑 5억이 큰 돈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사모펀드 운용사가 MBK 파트너스라는 데인데요. 운용하는 자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약 12조에서 14조 정도 됩니다. 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매출액 총액 2016년 기준으로 33조예요. 여기 이런 사모펀드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시장에서 5억 들고 교수 끼워주지도 않고 액수도 안 되고 재료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네. 악성 재료죠. 그다음에 거기 껴있어 빼 이렇게 왜냐하면 안 돼. 당시만 해도 조국이라는 사람은 교수였고 그 정권으로 보자면 찍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은 그 게임 자체가 깨져요. 그래서 유상증자 단계에서 5억 들어간 거 가지고는 이게 그림이 성립이 안 됐다는 걸 검찰도 알고 있어서 1억 만들 때 아예 그 돈이 거기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아까 처음에 봤다시피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 이 얼마나 위대한 예지력과 영도력입니까? 그때부터 다 너는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된 거지. 다음에 정권도 바뀔 거고 내가 민정수석도 하고 법무부 장관까지 갈 거야. 그걸 재료 삼아서 확 한번. 이 진행 과정 중에 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철저하게 익성이 빠져나가거든요. 예를 들어 익성이 투자한 것을 익성이 빌려주었다라고 초기 자금을. 이런 식으로 익성이 빠져나가면 뭐 촌조카가 실소유주가 되죠. 근데 이건 왜 자기가 돈도 있고 자기 회사도 있고 재료가 자기인데 그거를 빌려줘서 그냥 채권자만 되고 이자를 받고 말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익성은 투자자가 대여자가 됐고요. 정경심 교수는 대여자가 투자자가 된 거죠. 건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 같다. 자, 다음. 그 유명한 200배수. 자, 그리고 이제 정경심 교수의 가족으로부터 5억이 더 들어갑니다. 동생. 조국 장관의 처남이죠. 2017년 2월경. 맞습니다. 그때 보니까 2016년. 자, 기억하셔야 될 게 처음에 빌려준 건 2015년 교수 때 빌려준 거고요. 그 다음에 5억이 다시 한번 2017년 2월이 돼서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동생, 남동생이 돈, 남동생이 또 한 번 돈을 빌려주는데 그때 돈을 빌릴 때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지만 이 코링크가 이 우회 상장이 실패한 다음에 자본 잠식이 돼 돈이 없단 말이에요. 회사. 또 빌린 거야. 근데 이번 남동생한테 빌린 거죠. 그때 빌리는 과정에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6년에 우회 상장이 실패하고 그러면서 코링크 자체가 자본 잠식이 되더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네. 돈이 없어요, 회사가. 네. 조범동 자체가 돈이 없는 애. 조범동도 네. 돈이 없고, 코링크도 돈이 없고, 네. 그래서 대여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정경심 교수 쪽에서는 5억을 다시 동생에게 빌려달라고 하여서 빌려주었다. 그런데 형식이 증자에 참여한 형식으로, 그러니까 주식을 산 거죠. 예. 근데 200배로 샀어요. 200배로. 예. 그 200배 들어오기 직전에 자본금이 2억 5천일 거예요. 예. 5억을 넣는데 200배수를 적용해서 주식은 250만 원어치만 예. 발행을 하죠. 어마어마한 배수인데. 예. 그러면서 800만 원대 자문료 계약을 맺는단 말이죠. 예. 정경심 교수 사이드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예. 5억을 빌려달라고 했다. 예. 처음에 빌려달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주식으로 하자고 하더라. 근데 그 주식이 200배라고 하더라. 네. 대신 자문료 형식으로 네. 이자를 주겠다. 예. 계좌로 봐도 꽂아줄게. 예. 이렇게 이해하고 끝났더라고요. 예. 그쪽에서는. 그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 과점주주가 정경심 교수 쪽이라고 한다면 실소유주가 예. 실소유주가 예. 정경심 교수라고 한다면 코링크에 200배수로 들어올 리가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도 익성의 아들이 아들도 거기서 월급을 받아가요. 맞습니다. 예. 예. 똑같은 방식인데. 그런데 예. 그 공소장에는 익성 부분은 안 나오더라고요.
익성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예. 이게 요 대목도 한번 여쭤보겠는데 예. 고정적으로 회사 계좌에서 저쪽 계좌로 예. 이체됐잖아요. 예. 매달 800만 원대가. 근데 이게 익성의 오케이 없이 이게 가능하겠는가? 그 이제 코링크피의 지배주주가 예. 익성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예. 모를 수가 없는 모를 수가 거죠. 없는 그리고 거죠. 또 거기에 대해서 동의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신 아들도 거기서 월급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빌려준 돈에는 자기 돈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자기 돈을 200분의 1로 가치를 줄인 거가 되는 것도 하잖아요. 그렇죠. 야, 완벽한 질문. 이 200배가 초반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200배 이야기가요. 절대 정경심 교수는 코링크의 실소유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하고 빼박. 빼박. 빼박이에요. 유상증자라는 걸 하는데 액면가의 200배로 정경심 교수가 이걸 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50만 원 어찌밖에 주식을 못 산 거예요. 5억을 넣고 250만 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식만 샀어. 근데 실소유자라면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실소유자라면 당연히 주식을 이 낮은 가격에 사서 나의 지배권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그 200배나 더 높이 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너무 당연하죠. 이거 사가지고 0.99% 지분 얻었어. 예. 네. 자, 그러면은 근데 왜 회사에서는 대여금으로 하지 왜 유상증자에서 주식을 사라고 했겠느냐 생각해 보세요. 대여금으로 하면 부채가 이만큼 쌓이잖아. 네, 자기 자본이 2억 5천밖에 없는데 대여금이 5억이 더 들어오면 얼마나 이 회계가 기스가 나겠습니까? 근데 어라 부채인 줄 알았더니 자산이 됐네. 그리고 주식은 1%도 안 나갔네. 1%도 안 되네. 지배 구조는 하나도 안 바뀌네. 그게 또 오천 조카가 정경심 교수 사이드에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게 부채로 되면 너무 안 좋으니까 그걸 주식으로 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네. 이미 그거는 저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신고도 했어요. 이거를 근데 검찰은 어쨌든 자기의 정체를 숨겨가면서 차명으로 네. 돌려서 빌려준 척 하였으나 사실은 투자를 했다라는 식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몰아가려고 검찰이 이 사실을 내놓은 거거든요. 200배. 근데 검찰이 뭘 내릴 때마다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것만 점점 밝혀지는 거예요. 자문료 뭐 800만 원 매월 이렇게 줬다라고 하는데 자, 코링크 실소유주 입장에서 자문료가 나가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 부채로 회계가 더 기스나는 것보다 회사가 현금 자산이 늘어났어. 그렇죠. 요걸 어떻게든 간에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자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렇죠. 빌려온 게 아니니까. 당구상으로는. 그러니까 그럼에도 계속해서 실소유자다라는 걸 고집하는 이유는 잘 보세요.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PE의 실소유자라면 이게 횡령이나 배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조범동과 정경심을 공범으로 엮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800만 원을 횡령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횡령 네. 혹은 배임을 했다. 이렇게 몰아갈 수 있죠. 그거는 내가 보기엔 익성이 다 허락한 거야. 익성 빠졌잖아. 익성이 빠져나가야 횡령이 되는 거니까. 그때 나는 딜이 일어났다고 봐요.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서 나갔는데 그걸 어떻게 몰라. 근데 익성을 빼줘야 조범동이 횡령이 되니까 여기서 딜이 있고 익성은 빠져나가고. 나의 추정입니다. 그리고 조범동한테 횡령을 걸어놓고 공모 관계를 만들어보려는 시도가 여기서 일어난 거죠. 네. 매우 억지로. 만약에 여기서 익성이 안 빠져나가게 되면은 익성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들 하죠. 범인을 잡기 위해서 새끼 범인들을 풀어주거나 하는. 이런 방식으로서 머니게임들도 많이 하고요. 네. 많이 합니다. 법조팀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작은 범인들을 풀어주고 큰 범인을 잡는 그렇게 방식으로. 해야만이 협조를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진짜 그 권력형 비리였다면 여기서 많은 증거들이 넘어올 겁니다. 나 살려줄 위해서. 거예요. 하면서 톡톡톡 내놓는 거지. 권력형 비리 2017년 이게 2월이잖아요. 우리 2017년 2월 달에 뭐 하고 있었죠? 탄핵이 아직 안 됐죠. 예. 될지 안 될지 안 될지도 몰라. 박근혜 돌아올 수도 있어. 막 그런 와중에 나중에 민정수석이 될 거야 내 남편은. 그러니까 옹노 빨리 넣어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시기가 탄핵도 안 된 시기거든요. 그 시기가 안철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었을 때였어요. 오늘 한가했다. 맞다 맞다. 그러니까 이 그림대로 보면 정경심 씨는 거의 신적 경지에 올라가신 분이에요. 안철수 지지율 올라가 지금 눌러. 그래. 그러니까 시간에 맞추어서 모든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다 빼놓고 정경심 처음부터까지 모두 다 수개 개혁하였음 이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삼성한테는 맞아요.
삼성은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다 이재용 좋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쫓아가면 이때 왜 이재용을 위해서 이 일을 했지? 이렇게 다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익성과의 딜을 저는 예, 의심하는 바하고 추정하는 바입니다. 익성이 안 나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꼭 나와야 되죠. 네. 네. 자, 그래서 공범이냐. 사실은 실소유주라고 엮어야 나머지를 던질 그렇죠. 수 있으니까 예, 예. 자꾸 실소유주. 예, 맞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방송이나 그 기사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딱 정경심 교수가 실소유주란 전제 하에서 그렇죠. 포스링크의 문제점, WFM의 문제점을 다 엮어보니까 네. 이건 엄청난 범죄의 수계예요. 그렇게 엮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별개의 사건들이고 별개의 사람들이 움직인 내용이거든요. 네. 익성이 단독으로 포스링크와 함께 우회상장을 시도하다 실패했다. 예. 여기까지가 한 달 안에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WFM이라는 나오죠. 주체가 등장합니다. 예, 예. 여기서는 검찰은 이렇게 바라봅니다. 정경심 교수로부터 예. 상환을 독촉받잖아요. 예. 이 표현 자체가 대여금을 인정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 공소장 안에서 충돌이 있어요. 예, 예. 앞에는 투자인데 그럼 뒤에는 이제 상환을 독촉받자라고 예, 예. 나옵니다. 이 자체가 모순이라고 보긴 하지만 상환을 독촉받자 WFM에서 횡령해서 예. 정경심 교수에게 건네주었다. 예. 이렇게 공소장이 돼 있습니다. 예, 13억을 횡령해서 네네. 3억은 자기들끼리 쓰고. 쓰고. 예. 정경심 교수는 일관되게 5억도 빌려준 거고 두 번째 5억도 빌려준 예, 것이어서 예. 대여금 상환받았을 뿐이다. 끝. 예, 이렇게 예. 주장하거든요. 그게 맞는 논리죠. 예, 정확한 논리. 이제 검찰은 여기서 WFM으로부터 5천 조카 횡령했다는 13억. 예, 예. 그 돈이 정경심 교수 측에서로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예, 표현한단 말이죠. 예, 예. 흘러갔다. 예. 그러니까. 횡령해서 줬다는 거죠. 예, 예. 이 말의 의미는 정경심 교수가 횡령을 지시하였거나 예, 예. 혹은 공모하였거나 예, 예.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 또 설명을 드리면요. 그 시기는 이제 WFM을 인수한 이후죠. 그렇죠. 조범동이 WFM을 인수할 당시에 같이 들어가는 이사진들 대부분이 익성 측 이사진들이에요. 익성 유로의 CEO, 예. 그다음에 IFN의 대표이사, 익성자회사죠. 예, 뭐 그다음에 그 관련된 그 주가 조작 재료로 쓰이려고 하는 그 전지 관련된 예. 뭐 박사들이 이렇게 이사 들어가는데 예. 정경심 교수가 지시를 했다 그러면 예. 나머지 사람들이 다 알고 집행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익성이나 이런 부분에 다 동의를 받고 예.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예. 그 웃겨서 좀 말이 좀 그렇게 지시를 하고. 할 수 있는 구석이 없어요. 그리고 조범동이도 예. 물론 그 자기의 그 오른팔이라고 하는 이상훈이가 대표이사이긴 했지만 예. 자금 집행은 다 결제 체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WFM의 기존 직원들은 예. 우회장 쪽 근무했을 때 남아있던 직원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 몰래 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익성이나 우회장이나 동의하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것도 10억이나 되는 돈 예. 빠져나가는데요. 13억 예. 빠져나가죠. 총 13억. 예. 예. 근데 이거를 그 13억에서도 3억은 자기네들이 쓰잖아요. 예. 그래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이게 누구 자금인지. 그렇죠. 예. 예. 이게 검찰에서 입증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거기까지는 욕했어요. 뻔히 무죄가 나올 줄 아는데. 계속해서 이게 건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엮냐. 무죄 나올 건인데. 그러니까 계속해요.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파파이스래 씨발. 언제 파파이스가 갑자기. 언제쯤 얘기야. 시기를 잘 구분합시다. 시기를. 이명박 박근혜 때. 어쨌든. 여기서 계속 얘기했던 얘기죠. 그거를 이 양반도 뉴스공장이나 다스베이더를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줄기차게 했던 얘기가 똑같이 하는 거야. 뭐 어떻게 익성이나 신성이 모르냐 돈 빠져나가는 걸.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빌려준 돌려받은 거지 그게. 무슨 투자야. 직원들도 다 네. 익성 신성에서 와 있는데. 이게 횡령이다 얘기를 하려면 익성이랑 정경심이 공모했다. 그렇죠. 신성이랑 공모했다. 신성이나. 예. 익성이랑 정경심 교수 간에 공모를 해야 이게 횡령이 되는 거고 만약 공모를 해서 횡령이 됐다면 익성도 공범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한 회장하고 공모를 해야 되는 거고. 투자금은 회수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횡령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상환을 독촉받고 횡령을 했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가 없죠. 앞에는 투자라고 그랬고 뒤에는 상환이라고 그래. 마지막까지 뭔가를 좀 얻어내보고 싶어하는 그리고 그 무언가는 제가 예측하기로는 정경심 교수의 자백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다음. 또 한 가지 또 그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배터리 펀드가 WFM을 인수하잖아요. 그렇죠. 80억 대. 그런데 예, 조국 교수는 블루펀드 들어갈 때가 아마 2017년 5월 정도 될 맞습니다. 거예요. 그런데 예. 블루펀드에 돈을 들어갈 때 예. 그게 마치 WFM을 인수하는 걸 인식하고 예. 일관되게 진행된 작업이다 이렇게 예. 보는 건데요. 예예. 조국 장관 가족이 그 블루펀드에 들어갈 때는 예. 코링크피가 예. 배터리 펀드를 인수할 타겟으로 확정되지도 않았을 때예요. WFM 등장하기 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WFM의 공시자료를 보면 2018년 8월, 9월에 네. 다른 쪽하고 이미 계약을 체결했어요. M&A 계약을. 그 계약이 2018년 9월에 해지가 돼요. 네. 그런데 조국 장관이 펀드에 가입한 시기는 2017년 5월이란 말이에요. 네. 그게 마치 사전에 다 WFM이랑 얘기된 것처럼 진행이 맞춰진 것처럼 하는데 그 자체가 오류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상으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 정 교수 측도 예. WFM을 인수할 줄 알고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게 들어갔다고 상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WFM과 상관없다는 얘기를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어쨌든 검찰은 오천 조카가 WFM에서 횡령을 했다면 그것은 예. 정 교수 지시나 예. 또는 공모에 의한 것이다라고 예. 짐작되는 공소장인데 예. 그게 입증이 가능할 것인가 법정에서 예. 정경심 교수 측의 변호인들은 이건 100% 방어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기소 자체를 저는 못할 거라고 봐요. 기소를 하면 안 되겠네요. 제가 금조부 수사를 할 때 하는 방식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 어떤 회사 이름이 지워지면 그 회사에 대한 불법 사항을 제가 쭉 파요. 예. 파서 그 보고서를 만듭니다. 예. 만들어서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나 거기에도 이제 금조부에서 파견 나온 회사 회계사들이 있는데 예예. 그 회계사들한테 이렇게 쭉 혐의 범위 관련자 여기를 봐라. 예, 관련자들 이렇게 쭉 구도를 짠 다음에 일타 강사 맞네요. 그 구도를 근데 그 용어도 잘 이해 못 해요. 그래서, 금조부들도. 금조부의 검사들조차? 검사들이나 수사관들도. 왜냐면 이, 뭐라고 그러죠? 주식 시장에, 서 사용하는 은어들도 굉장히 많을 뿐더러. 그렇겠죠. 예. 다른 방송에서 둘이 공범 관계냐라고 예. 물어봤을 때, 예. 프랑스 말하는 사람하고 중국 말하는 사람하고 범죄를 모의한다는 게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같은 영문학자하고 예, 예. 지금 이게 M&A 시장 선수들하고는 예, 예. 그러니까 서로 설명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군요, 말하자면. 아, 지금 그 펀드 관련돼서 기사가 막 몇십만 건 쏟아져도 예. 언론 소비자들은 다 이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기사를 쓰는 기자들도 이해를 못하고 쓰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다 모르겠어요. 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보시기에는 예. 이건 아예 기소를 하면 안 되는 건이다. 그렇죠. 예. 예. 횡령을 뭐 공모하다. 철천지 왼수가 아닌 이상. 철천지 왼수가 아닌 이상. 자기가 수사를 해봤으니까 자기가 주가 조작을 한 쪽에서도 있었지만 그걸 수사하는 쪽에도 있었잖아요. 범인을 잡는 관점에서 아무리 봐도 못 잡겠다 자기는. 코링크에서 실제로 알짜배기로 가지고 있었던 펀드는 배터리 펀드예요. 거기만 돈이 몰려 있어요. 정작 정 교수가 14억 투자한 진짜 사모펀드 거는 거의 껍데기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누명을 씌울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시간대를 뒤섞어 놓는 거예요. 시간대를 뒤섞어 놓으면은 원인과 결과가 헷갈리고 먼저 있었던 일과 나중에 있었던 일이 헷갈리게 되면서 뭔가 범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 논리 구조대로 딱 맞춰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기사 나오는 거 쭉 보세요. 시간대를 짝짝짝짝 정리를 해서 나오는 게 없죠. 그러다 보면은 뭉뚱그려 생각하면은 맞네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기다 시간대를 딱 집어넣으면은 안 맞는 거죠. 전지적 정경심 시점이라고. 다 계획이 있었구나. 제보자 X 얘기를 들어보면은 금조보 수사관이나 검사들이 모른다는 얘기를 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 거기 오래 있지 않아요. 1, 2년 있다가
한 바퀴 돌고 이제 그러니까 모르죠. 20년 이상의 경력자에게 물어보는 거지. 실제로 선수로 뛴 사람이 일타 강사한테 그 양반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시기와 관계예요. 시기와 관계를 봐야 누가 뭐를 주도했고 누가 어떻게 먹고 도망가려고 했고 이게 나온다는 거지.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모든 기사는 그 기자들이 이해 못하고 쓴 거지. 그 자체가 없는 거야. 언제 누가 여기서 주도하였고 정경심은 왜 주체가 될 수 없는지 그걸 알면 다 이해가 되는데 자 이걸 봅시다. 김경록 그 자산관리인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조국 장관 가족한테는 이렇게 설명해놓고 다른 투자자들한테 가서는 조국 장관을 팔아먹었을 것이다. 예. 그 조국 장관이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일반 투자했던 주식 예. 그걸 이제 실정법 규정 위반이라고 매각을 해서 현금 확보를 하잖아요. 예, 예. 조국 수석으로 임명되기 전에. 예. 예, 예. 그 당시 예. 정경심 교수가 가지고 있던 주식들이 일반적으로 주가 차액을 이용해서 수익을 벌려고 하는 주식이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그 배당 우선주들 그러니까 그 금융 금리 정도의 수익을 보려고 하는 회사의 실적에 따라서 어허. 그래서 금리 은행 금리보다 좀 높은 수익 약간의 그런 정도의 아, 수익을 보려고 했던 보유 주식들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보수적인 투자 투자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예, 예. 네. 그건 제가 다 종목을 봤어요. 근데 다 보셨군요. 예. 예. PB, 예. 자산관리사. 그 친구가 보기에도 처음에 사모펀드를 투자한다고 정경심 씨가 가지고 왔을 때 예.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그 친구는 아마 정경심 교수가 기존에 투자 스타일을 알고 있는데 예. 갑자기 이상하게 펀드를 가져오고 30% 수익률 이렇게 한다니까. 예. 그런데 예. 친척이라고 하니 말리진 못했다. 뭐 그렇죠. 이런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본인의 장기적인 투자 스타일은 버리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런 의도에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보고 투자를 했던 거라면 그 전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전혀 없어요. 그 관점을 보더라도 주가 조작해서 한번 크게 먹어보겠다고 네. 하는 구도를 알고 들어간 게 아니다는 이제 전문가적인 견해였고 제가 아까 네. 질문 드린 돈을 빌려준 걸 받았던 시점은 예. WFM이 들어왔습니다. 예. 이제 작전이 시작될 타이밍이에요. 예. 드디어. 예. 그림이 만들어졌어요. 예. 그때 자기 돈을 뺏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말이 되냐, 안 되는 말을 자꾸 말이 되냐고 물어보면. 물어본 것 중에 말이 된다고 하는 건 하나 없어요. 이 얘기를 사실 여러 번 했는데 돈을 돌려받았잖아. 그때가 그림이 완성됐을 때예요. 우회상장 모델이. 그러면 돈을 빼면 안 되지. 그때부터 돈을 버는 거니까요. 그때부터 돈을 넣어야 되는 거지. 지난 3년간 몰래 숨어 있었는데 그때 왜 빼냐고. 이자 명목으로 800만 원씩 들어오면 괜찮은데 아니에요. 5억 빌려줬는데 이자 명목으로 800만 원씩. 대부분의 경우에 친인척과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초반부터 뭐 돈을 떼먹히거나 뭐 그런 경우는 없어요. 초반에 잘해줘요. 이자도 꼬박꼬박 줘요. 그리고 그다음에 펀드를 만들어서 나 30%를 주겠다 얘기를 하니까 정경식 교수 입장에서는 돈 욕심은 내셨던 것 같아요. 저도 결국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정경심 교수 쪽에다가. 왜 굳이 동생한테 돈을 잘 빌려주기도 하잖아요. 왜 가족사가 있을 거라 내가 얼핏 생각했는데 이유가 존재했어요. 뭐 가족사니까 빼고.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로 투자한 돈은 블루펀드라고는 엉뚱한 데 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검찰이 투자를 했다고 본 초기 10억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10억은 WFM이 인수를 해서 진짜 뭔가를 튀길 시기에 부풀려야 될 시기에 돈을 돌려받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경식 교수가 WPM에 가서 연구의제 개발해주고 자문료도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가 주가 조작의 대상이야. 대상이에요. 자기가 숨어 있어야 돼. 네. 거기 가서 들어가서 나오면 안 돼.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 실소유주가 거기 가서 200만 원 받고 있다는 거야.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아가서 크리스티야? 둘이를 어렵게 만들려고 역공장한 거야. 내가 요쪽에 나타나지. 씨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 우리가 세 명의 정경심을 지금 만났어요. 세 명의 정경심. 하나 한 사람의 정경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한투 PB 김경록 씨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종욕적인 투자. 예, 제보자 X 같은 선수들이 보기에는 안 돼. 낄 수 없어. 근데 증권회사에서 PB로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예적금만 붙는 사람들보다는 주식을 샀다는 거지. 주식을 했다. 그래서 공격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선수들이 보기에는 X가 보기에는 안 돼. 그리고 검사는 어떻게 봐? 놀라운 예지력을 가진 다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너는. 권력형 범죄의 수괴. 예. 네.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정경심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 처음 짚어준 거예요. 플로어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예. 블루펀드가 웰스시엔티에 넣고 웰스시엔티가 IMF에 넣습니다. 전환사채로. 예. IMF의 밸류를 높여서 예. 또는 웰스시엔티의 밸류를 높여서 예. WFM으로부터 고가의 그 주식을 인수하게 하는 이게 예. 기본적인 그림이에요. 예예. 근데 이 친구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게, 그, 정경심 교수가 넣었던 웰스시엔티 자금을 예. 넣고, 거기서 IMF는 넣잖아요. 예. 그 돈을 다시 빼서 인수자금으로 써요. WFN 인수자금으로.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회사에서 돈이 남아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IMF이나 웰스시엔티를 WFM에서 고가에 인수를 할 때, 예. 회계 자체가 안 나와요. 같이 평가가. 회계가 기스가 난 상황이잖아요. 기스가 난 상황. 네. 그런 의도도 없었던 거예요. 자금만 이용하려고 활용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회상장이 WFM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네. 블루펀드에 돈을 벌게 해주려면 네. 그 돈을 빼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그 회계는 건들지 말았어야 되죠.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돈도 수익을 충분히 보게 안정장치를 해주는 것도 안 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이제 아 이게 당했구나 네. 이용당했구나 그때 그때 그건 공소장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의 흐름은 정경심 교수 쪽에서 보유하고 있던 블루 펀드를 매우 나쁜 펀드로 만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썩은 펀드로 만들어 버린 거죠. 썩은 펀드. 회사가 회계가 망가졌다는 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설사 성공하더라도 블루 펀드를 통해서 대박의 꿈은 정경심 교수 쪽에서 꾸면 안 되는 상황이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 벌어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돈을 뺌으로 해서 예, 예. WFM의 경영에 참여했다거나 코링크의 실소유주라면 예. 이제 우회 상장의 모델이 만들어졌는데 예, 예, 예. 그때 돈을 뺄 게 아니라 더 집어넣어야 되는데 예. 돈을 돌려줘 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를 인식했다면 정경심 예. 교수가 알았다면 예. 월스시엔티나 IMF의 회계에 대해서 예. 그렇게 망가뜨리는 걸 용인하지 않겠죠. 그렇겠죠. 자기네들이 거기서 수익을 봐야 되는 거니까. 실제 이 구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예,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예. 공소장도 앞뒤가 안 맞아요. 투자를 했는데 네. 거기서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해가지고 네. 돌려줬다는 네. 건데 네. 말하자면 네. 그때 돌려달라고 할 타이밍이 아니라 넣어야 될 네. 타이밍이니까. 그렇죠. 작전이라고 인식했다면. 그렇죠. 네. 그거 자체가 공범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공범 안 시켜준다니까 왜 자꾸 그래요. 요 대목은 사실 처음 들어본 대목이에요. 모든 게 성공하면 블러펀드를 통해 돈 벌 수 있잖아. 다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야, 이 사람은. 블루펀드로 돈을 벌게 해줄 생각이 있고 그걸 보여주려고 했다면 최소한 하지 말아야 할 짓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해버렸다는 거잖아. 검찰에서 블루펀드는 얘기가 안 되겠다. 그럼 WFM 대신 코링크 자체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실소유주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한 방에 몇 번 얘기했지만 그럼 돈을 왜 빼냐고. 블루펀드도 썩은 펀드가 됐고 블루펀드는 그 회사들이 비싸게 팔려가지고 우회상장 때 돈을 벌어야 되는데 회사 가치가 안 나와. 청문회 때 보면은 그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 원금에 좀 조금 손실을 봤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조금 손실이 아니라 그것이 반이나 찾을래나 싶어요 사실은. 네. 검찰이 내놓은 것들은 실제로는 공범이 아니다. 당했다는 거에 증거인데 기자들이 이걸 제대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제가 오늘 오랫동안 그 법조를 같이 출입했던 어떤 선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요즘 우리 법조 애들 왜 이렇게 무식하냐 이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만약에 정경심 교수 것이었고 정경심 교수 여기서 돈을 빼내려고 했다면 이렇게 해서 부정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또는 뭐 비자금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나 아니면은 차명 계좌나 그런 데로 모아둬야 되지 그 돈이 정경심 교수한테 내는 거예요. 그건 바보 짓인 거죠. 이거는 날 잡아 잡수. 그렇죠. 날 잡아 잡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계좌로 빡빡. 그리고 WFM에 나타나서 200만 원씩 받아. 나 나타났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조수진은 커녕 청와대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로 신고까지 했는데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사실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의 기본이거든요. 차명 계좌이거나 보통은 그 페이퍼 컴퍼니. 해외 페이퍼 컴퍼니. 해외이거나 그게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수사가 성공했다고 보고 몰아가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런 기사를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니, 주가 조작의 주범과 공범, 공모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기 계좌로 그 돈을 계속 받는 게 어딨냐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그것까지 다 보고 썼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막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이 한다는 소리가 요즘 왜 이렇게 무식하냐, 애들이. 라고 하는 거죠. 요거까지 끝나면 명쾌합니다. 그러면 예. 첫 번째 스테이지도 공범할 예. 대상이 안 되지만 이렇게 이제 WFM이 들어오면 단위가 이제 뭐 100억, 20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 판이 막 1000억대가 될 예. 그 정도의 예. 판이 됐어요. 예. 제가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좀 단순화시켜서. 정경심 교수가 끼고 싶어요. 예. 자신이. 예. 오천 조카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예. 와, 뭐가 큰 판이 돌아간다. 예. 그 전문 영역은 난 모르겠는데 큰 판이 돌아간다는 얘기를 주워 들었어요. 예. 정경심 교수가. 그래서 오천 조카한테 나도 끼워줘. 예. 라고 하면 이 판에 있는 진짜 선수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안 돼, 그러게. 왜 안 되라고 그럽니까? 정경심 교수가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100억, 200억 정도가 네. 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혹시 고민 한번 해보죠. 근데 돈만 보고. 예, 예. 네. 근데 정경심 교수가 그 대여금을 회수한 게 2018년 8월 달. 예, 돈 더 갚은 게 예. 그쪽에서. 그리고 그 펀드 14억은 예. 벌써 주범동에 해먹고 없잖아요. 예, 회사가 예. 썩어 버렸단 말이에요. 예. 회계가 기스가 나갔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경경신 교수가 그 돈이 있다고 해도 사실 못 껴요. 이거 우스갯소리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주식시장에는 3개월 전 회장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3개월 전 회장님. 예, 주식시장을 잘 아는 사람도 예. 예, 3개월 전까지는 한 50억, 100억 현금을 굴리는 예. 이런 사람들도 발 한번 잘못 디디면 바로 휴지가 되는 게 이 주시장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런 사람들을 3개월 전 회장. 3개월 전에는 회장인데 지금은 교수다. 예, 예, 뭐, 아무튼 어떤 작전에 참여시킨다고 그러면 예. 진짜 전문가들끼리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삐끗 잡으면 안 되니까. 그럼 작전 자체가 다 흐트러지면 거기서 소송 좀 벌어지고 난리 나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런 아마추어는 껴주질 않는 게 아니에요. 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제 설득력이 있었어요. 영국과 교수를 왜 끼워주냐고 우리가. 뭐 돈 한 200억 싸가지고 얘기해주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안 껴줄 것 같다고 자기는. 이 판의 생리상. 왜? 사고낸다 이거야. 자기들이 쫙 짜가지고 팍 먹고 팍 해야 되는데.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가장 큰 대한민국 최고의 주가 조작 사건은 2010년에 일어났던 도이치방크하고 도이치 증권이 10분간 2조 4천억 원을 매도를 해요. 매도를 해서 10분 사이에 약 448억 원의 이득을 챙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인터넷으로 그 매도하다가 렉 걸릴까봐 선을 아예 따로 뺍니다. 요 매도만 할 수 있는 라인을 네. 따로 빼요. 도이치증권 한국 지사장도 요걸 몰랐어요. 도이치증권 홍콩 지사하고 딱 선수 몇 명만 알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요 사이즈를 줄인다고 해서 이 생리가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선수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다음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주가 조작이다. 그래서 금조부에서 수사 들어가고 막 이런 건 피해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사연이 있어도 지금 수사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도 우리은행 그 하나은행 DLF 최근에 그 뭐야 라임 자산운용의 1조 3천억 환매 중단 이런 거 들어가야지 이런 거. 근데 이런 거 못 들어가고 지금 피해자도 없는 사건에서 드립답하고 있는 거죠. 너는 다 계획이 있었지 뭐 이러면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작전 세력들끼리 붙는 소송전이 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자들을 많이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내가 사기를 당했다 제보를 하겠다라고 해서 가져와요. 많이 들어보면은 말하는 놈도 사기꾼이야. 그리고 익성이 빠졌다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익성이 코링크의 주인이라는 게 확실하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게 되면 안 돼요. 그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뭐가 사라졌냐면요. 처음에 횡령했다고 10억이 등장할 때가 있었어요. IFM에서 돈을 빼가지고. 근데 그때는 그 돈이 익성으로 갔다고 했어요. 다들. 오천 조카도 그렇게 얘기했고 언론도 그렇게 보도했고 그걸 사채시장에서 현금화 했네 맞네 하다가 사라졌죠 그 뉴스가. 그리고 나서 오천 조카의 공소장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걸 빼서 WFM으로 갔다라고 나와요. 익성이 사라진 거야. 그 돈이 익성으로 갔잖아요. 그럼 익성이 주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라지면서
또 한 번 익성이 사라진 거예요. 심지어 그때는 그 돈을 사라진 게 익성 회장의 전세 자금으로 쓰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왔었거든. 네. 여기서 야 얼마나 익성이 절대적인 영향을 갖으면 회장 전세 자금 쓰려고 투자했던 돈을 빼낼까? 절대적인 지배자라는 얘기잖아요. 심지어 이 구조 안에 들어가 있던 웰스 C&D 사장도 그 돈 글로 간 거 아니냐. 가져다 준 거 아니냐. 내가 줬는데 왜 자꾸 그 이름을 빼라고 하는지라고 얘기를 했다. 녹취록 나왔었죠. 녹취록이 나왔는데 그 뉴스가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익성이 사라졌어요. 그 원래 그 13억인가 하는 돈이 나와가지고 익성으로 갔었거든. 근데 이게 익성이 아니라 WF로 맞다네? 이것도 달라진 사실인데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있어요. 또 익성이 그렇게 또 사라진 거예요. 그 돈이 글로 갔다고 했으면 또 한 번 그 주인은 그러면 익성이겠네 코링크에 그 얘기를 우리가 또 한 번 했을 텐데 WFM의 주인도 익성이 네.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자연스럽게 익성 주인 맞네라고 얘기를 또 한 번 했을 때 그걸 또 빼버렸어. 초기 자금도 익성이 빌려준 걸로 만들어졌잖아요. 오촌 조카한테 익성이 코링크의 주인일 수 있는 고리들을 다 빼버렸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촌 조카한테 다 몰고 그 다음에 정경심을 연결하려고 각을 잡은 겁니다. 아, 전 제보자 X가 한번 써봤다는 공소장 한번 보고 싶어요. 공소장 쓰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남자라 이런 특수사 공소장은요. 저같이 일반 변호사들은 꿈도 못 커요.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을 다 써놨대. 검찰이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할 거라고. 그거를 썼다라는 거는 이 사람은 보통이 넘는 사람이에요. 그 2017년 7월 달에 이분이 나오셨어요. 항소심에서 나왔는데 그때 변호인이 법무법인 민본 제 소속 법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렇죠. 1심에서 실형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 받아가지고 뭐 네. 그렇게 됐고요. 그 조국 부부 뭘 잘못했을까 생각해 보면 재료가 되었다. 그렇죠. 두 번째 국면에서 재료가 이용 된 거예요. 대상이 되었다. 네.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재료가 된 게 죄라면 죄인가? 사모펀드의 사건 실체는 이거예요. 이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됐어? 네, 지인들 증언으로는 평소 야행성이었답니다. 원래대로라면 지난밤에도 깨어있어야 했는데 어딘가 증거가 있을 거야. 연쇄숙면 사건 보낭칠 이노큐가 범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절찬 판매 중.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꼭 이분을 만나고 끝나야 해가지고 늦게라도 오셨습니다. 김정민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이게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네. 좀 새삼스럽네요. 조국보다 조국. 자, 그날 어떠셨어요? 그때 서울지법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근데 뭐 보도자료 다 써놨다고 그래가지고 뭐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하고 다 똑같았어요 그때 상황이. 김정민 몰랐으면 말 다 했던 거죠. 당 대표가 당일 알았다는데 뭘 말 다 한 거지. 뭐 어떠셨을까 기분이. 내가 그거 캐물으려고 오늘 보신 건데.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디 라디오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그냥 내 마음 속에 무슨 단어가 떠오르나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딱 억울하다 딱 이 말밖에는 안 떠오르더라고. 억울하지 씨발 진짜. 네.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지금 한 이틀 지났잖아요. 네. 눈망울 촉촉대시네 또. 조국 장관 또 조국 장관 가족 그렇게 한 인간이나 또 한 가족이 이렇게 억울하게 대접받아도 되나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떳떳하게 유지할 수 있나 저는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는 이제 뭐 그건 또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시 조국 장관이 제가 설득해갖고 안 되겠습니다. 네. 사표 물려주세요. 사태 번복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정민 의원이 너무 슬퍼해. 안 되겠어요. 아까 뭐 배지를 하나 누가 주던데 어디 갔나 그 배지. 내가 조국이다 이 배지가 있어요. 네. 국회에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를 네, 만나서 저기, 여기 있네요. 네.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 옆에 놓고 갔어요 보좌관이 와서. 이 배지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차고 다녔는데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우리 애가 고3이거든요.
카톡으로 왔더라고. 아빠 괜찮아 이러고. 그 억울함을 공유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제일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이게 치유가 안 되면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이 가동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서정주 시인이 국화협회사란 그 시를 썼잖아요. 뭐 봄부터 소쪽새가 울어가 소쪽새라는 게 막 목에서 피가 나오는 새거든요. 그러니까 막 피를 토하고 결국은 가을에 국화가 열리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그 조 장관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억울함을 공감하고 정말 진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목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인데 그렇게 소쪽새가 운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대한민국에 아무것도 결실이 없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든 언론 개혁이든 정치 개혁이든 뭔가 근본적으로 뭔가 결론이 안 나면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어떤 결론을 낼 거냐. 그게 이제 국회한테 달려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앞으로 이 남은 기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정말 큰 문제인데 저는 반드시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대로 그냥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나머지를 해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감정을 공유하는 사람의 숫자가 조국 장관이 몰리고 몰려서 66일 동안 두드려 맞고 나서도 조국 장관이 사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0%예요. 천만이 넘는 거야. 엄청난 숫자예요. 저 사람이 말하는 가치에 대해서 같이 지켜주고 상처받아도 같이 받고 이게 천만 40%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게. 그게 정말 네.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겨레 경향신문 다 포함해서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하나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 40% 그걸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론의 이 신뢰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대한민국 언론이 모두 같은 목소리를 냈는데 유튜브에서 뭐 김어준과 뭐 누구누구 해서 몇 사람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 40%가 그 언론을 안 믿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공동체의 건강성 이거에 대해 근본적인 적신호입니다. 그것도 맞아요. 이 언론이라는 인프라가 이대로 가도 되냐. 검찰은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 살아있는 권력 많이 수사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1년 차에 대선 자금 수사 무지하게 세게 했어요. 정말 잔인하게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대통령 아들도 구속시켰다. 그런데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검찰한테 이렇게 항의했습니까? 그때 김대중 대통령 아들 구속했다고 검찰총장 몰려가서 시위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검찰이 그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는요. 그냥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이 시선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으로 봐야 돼요. 내가 조금 전에도 들어봤어요. 옆에서. 여기 대한민국 여기 무슨 뭐 서소문 특수부 같아. 여기서 다 조사가 다 따로 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다스금접으라고요. 아니 대한민국 특수부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를 대고 사람들이 못 믿겠다 이래버리면 그럼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게 민주공화국의 하나의 인프라입니다. 검찰이라는 게.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지 저는 그게 두려워요. 조국 장관의 진퇴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은. 이 민주공화국이 지금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검찰도 이제 수사 끝나면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개혁하는 건 힘듭니다. 그리고 피가 나게 돼 있어요. 프랑스 대혁명 봐요. 프랑스의 길이 있고 미국의 길이 있는데요. 프랑스 대혁명은 단두대에서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걸 100년 동안을 서로 잘랐어요. 서로 잘랐어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근데 미국은 그 자르려다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의회 만들어갖고 어떻게 합의해보자 해갖고 의회 만들어가지고 물론 남북전쟁 한번 했습니다만 그 의회 가지고 200년 동안 왔어요.
그때 미국하고 프랑스는 완전히 천지 차이. 여기는 미국은 완전히 미개한 식민지였고 프랑스는 완전히 선진국이었거든요. 그 200년 동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사를 갈 거냐. 정말 이번에 검찰이 또는 언론, 우리 정치 다 마찬가지지만 한번 정말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돼요. 이런 역사 계속 할 건지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성찰이라는 단어 썼잖아요. 정말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찰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프랑스의 단두대 역사가 또 반복돼야 돼요. 언론도 성찰해야 돼요. 아니 KBS하고 유시민하고 1대1로 붙어서 5대5 싸움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5대5 싸움이다. 아니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 세상에. 언론 다 모아갖고 김어준하고 딱 했는데 여론조사니까 5대5야. 이건 뭐 유시민 김어준이 잘났다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갈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 언론이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이거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논산 지역구 가잖아요. 체육대회 갔는데 우리 딸이 그 조국 그것 때문에 잠 밥을 못 먹는다고 폐결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나보고. 근데 그게 나는 몇 명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 수백만 명이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피를 토해서 정말 국화가 한 송이 폈다 이런 결론을 반드시 내는. 그러려면 사실 패스트트랙도 통과돼야 되고 그러려면 여의도에 또 가야 돼. 아, 미안해. 이번식 토요일 또 나가고 다음 주 나가고. 그거 제대로 못하면 우리 책임져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응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가 이 문제는 꼭 책임지도록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힘을 내라고 혹은 감시의 의미기도 하고 저는 여의도에 이번 토요일에 와서 목소리를 내는 건 중요한 거라고 봐요. 우리 지켜보고 있다. 그거 알려주러 토요일 날 여의도에서 한다니까 가시고 그리고 조국 장관에게 한마디 하신다면요. 장관이요? 예. 조국 장관이 사퇴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뉴스가 나오면 정말 서글프더라고요. 그 부인이 진단서를 냈는데 뭐 의사명이 있니 없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고 저는 뭐 검찰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뭐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 취재 때문에 기자가 오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병원 정보, 의사 정보를 가리고 낸 겁니다. 근데 이걸 마치 어디 가서 가짜인 양 뭐 야매로 갖고 온 것처럼 가라. 근데 이게 참 나는 그 조국 장관은 뭐 다시 뭐 정치를 하니 많이 또 뭐 서울대를 가니 많이 이런 얘기하는데 일단 놔두세요. 관심 갖지 말고 거기는 정말 그 가족들 챙기는 거 그거 해야 됩니다 지금. 그 문제가 절박한 거예요. 정말 실존적인 문제 아닙니까? 옛날 강금원 회장이 수사받다가 뇌종양으로 죽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잖아요. 조 장관은 정말 그 사모님 건강 챙기고 가족들 지키는 거 그거 전념. 그것만 신경 써야죠.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시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요. 황교안 대표 뭐 나경원 대표가 갑자기 뭐 공수처 안 된다 뭐 장기 집권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 다 뻥카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이 압박이 크니까 말로 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안 됩니다 그거. 공수처가 뭐 장기 집권 음모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 아세요? 공수처가 우리 지금 공수처법 이 패스트트랙 안으로 가면 공수처법의 수사 대상자가 7,300명이에요 대한민국에. 여기 계시는 분들 한 분도 없어요. 저 빼고 7,300명입니다. 7,300명 중에 지금 야당이 그 우는 소리 하잖아요. 야당 탄압하려고 만들었다. 몇 명인 줄 아세요? 110명이에요. 7,300명 중에. 나머지 다 여당입니다. 바보입니까? 한 7,300명 중에 7,200명이 다 여당이고 그게 어떻게 장기 집권 음모입니까? 그게 어떻게 독재예요 그게? 이거는 우리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고 우리 스스로 국민의 견제를 받겠다는 대통령의 결단 아니면 못하는 법이에요 이거는. 이걸 누가 했습니까 지금까지? 노무현 문재인 두 명밖에 없어요 이거 하자는 사람이. 이명박 했어요? 안 했죠? 아니 장기 집권이고 독재였으면 이명박 왜 안 했겠습니까? 박근혜 이거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왜 안 했습니까? 나 스스로 발목을 잡고 나 스스로를 감시하는 법이니까 안 한 거예요. 이 법이 있었다면 이명박이 다 쓰갖고 장난 못 칩니다. 삼성한테 그렇게 슈킹해갖고 변호사 비용 못 대요.
박근혜, 최순실 동원해갖고 재벌 모아놓고서 일렬로 세워놓고 그렇게 돈 못 가져갑니다. 이건 노무현과 문재인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노무현과 문재인이 이걸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권력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 딱 10년만 하면 됩니다. 10년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 대통령 주변, 저같이 여당 국회의원들 어디 가서 딴지 못합니다. 그 덕에 야당에서도 대충 얼기설기해서 힘쓰던 거 이거 없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거 검찰. 대한민국의 일반인들, 국민들 사건이 공판에 넘어가 기소가 되는 비율이요 40%입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 있어요. 고발도 할 거 아닙니까? 신고도 할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기소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지금 시사 상식을 제가 한번 특정을 해봐야 돼요.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게 교육이 많이 돼가지고 0.13%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신뢰합니까? 거기서 법적 처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신체의 자유 또 재산을 침해하는데 받아들이나요? 승복하나요? 사람들이 대한민국 공권력을 안 믿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는 만약 공수처라고 하는 게 있으면요. 이거 대통령 측근들, 국회의원, 판사, 검사, 고위경찰 이 사람들 맨날 쳐다보고 있어요. 딱 이게 생기는 순간 그동안 했던 관행들, 국회의원 특활비 이런 거 야 이거 받아도 되나? 아마 생각 다시 할 겁니다. 이게 어떻게 장기 집권이고 이게 어떻게 독재입니까? 그래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감시하고 우리가 그만큼 국민들한테 신뢰받는 사람으로 거듭나자. 그게 우리 여당이 우리 때 아니면 못합니다, 이거. 또 저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이번에 꼭 합시다. 아, 이거 문재인이 독재하는 거야? 이런 혹세무민에 절대 이 거짓 선동에 절대 귀를 열지 마시고 이거 통과될 때까지 꼭 응원해 주십시오. 정말 꼭 통과돼야 됩니다. 자, 이 조국 대전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분이에요. 웅동학원권 설명하러 나왔다가 그때 엮여가지고 마지막까지 달리셨는데 의원님은 모르시겠지만 조국 대전 다시 떠올릴 때 몇 사람의 얼굴이 같이 떠올라요. 조국이 떠오르고 그리고 의원님하고 최민희 의원이 떠오르고 나는 김청수님 얼굴이 떠오르던데. 그럼 저한테 하고 싶은 말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공론 질서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전 이게 이 조국 사태가 역사책에 하나 나올 것 같아. 기존 미디어가 어떻게 몰락해 갔는가 우리가 하는. 이 얘기하면 또 이제 한 시간 걸리는데 제가 언론인 출신이고 제가 네. 청와대 대변인도 했고 해서 언론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 기성 언론과 뭐 이 신생 언론이 왜 이 국면에서 희비 쌍곡선 뭐 희비는 아니지만 뭔가 이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냐. 이 신생 언론은요 각자 자기 양심대로 언론을 해요. 우리 국민들처럼. 근데 기성 언론은 좀 달라요. 조직이에요, 조직. 그리고 그 문화, 스크럼이 있어요. 이 언론의 시대는 이제 갔다. 신뢰를 국민들이 이제 철회하고 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뭐, 김청수 별겁니까? 뭐, 언론학 전문가도 아니고, 뭐, 내가 보니까 뭐, 취재 기자도 한 두 명, 뭐, 별로 없어 보니까. PD 둘, 작가 둘. 뭐, 유시민도 뭐, 별거 있습니까? 그냥 양심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KBS에 아니 김어준 유시민 같은 사람이 없겠어요? 조선일보에는 없겠습니까? 설마 조선일보에 언론이... 있진 않겠죠. 네? 이게요.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하고 싸웠자고 그러잖아요. 딱 한 가지입니다. 기자들이 양심에 따라서 보수 진보 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게 진실입니다. 근데 기자실에서 쭉 모아졌고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이렇게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신뢰가 안 생긴 겁니다. 저한테 하실 말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김어준 총수를 많이 욕을 하더라고요. 뭐 언론에서 보면 자꾸 잡아서 보도를 하던데 왜 뭐 머리를 안 자르냐. 좀 그러면 정말 이 66일, 이 기간이 대한민국의 또 소중한
진짜 국화가 필 수 있다. 저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저도 국화가 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그 국화가 필하고 막 이렇게 피토한 몇 분 중에 하나로 영원히 기억될 거고 그러면서 나한테 한마디 해달라는 데 그걸 안 해주네. 자 의원님 따로 전화. 따로. 의원님 고생하셨어요. 예. 제가 알고 다 알아요. 근데 그걸 굳이 말해주고 싶었어요. 박수. 감사합니다. 아니 뭐 특별 말을 기대했다기보다는 박수 쳐주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네. 진짜 고생했어요. 하여튼 고생했던 사람들을 다 불러서 고마웠다고 말해주려고 이제 앞으로 좀 더 부를 것이고 조국은 월요일까지 자기의 임무를 다한 거고 월요일 이후로부터 두 달 정도 이 국면이 계속 그 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짧게는 이번 10월 28일 전후 좀 더 길게는 11월 말 그 안에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부 결과를 가지고 총선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두 번 한다고 하는 집회도 중요한 것이고 그 이후 11월 말까지 계속 지켜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정민 의원 얘기대로 조국 사태로 모든 게 끝날 수는 없는 거잖아. 검찰과 관련된 개혁이나 그리고 또 언론 얘기도 할 거야. 그렇게 큰 변화의 단초가 시작이 된 것으로 기록이 돼야 이 사태도 그리고 66일간도 다시 승리의 역사로 기록되는 거예요. 역사라는 게 시간이라는 게 쭉 이어서 이렇게 돼서 결과가 두 달 후에 났더니 이 전체를 봤더니 이 사람은 그 역할을 하고 이걸 이기게 만들고 사라진 거야. 그걸 만들어줘야 돼. 당신들이랑 김종민 의원이랑 나도 해야 되나? 아, 그래서 안 끝난 거야. 조국 사태로 끝나기는 커녕 이제 한 단계가 지나간 거예요. 66일. 아, 씨발 힘들었네. 그거 한 단계 지나간 것이고 마무리는 아직 안 됐어. 마무리는 누가 해?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마침표를 딱 찍어야 그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때까지 갑시다. 예.